먼저 1번, 아이고, 알맞은 녀석을 골라라 했습니다. He moved to England, so he is not in Seoul. 이러고 있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뭐라고 하면 되겠다. He has a gone to England, so so he he is is not not in in Seoul. Seoul. 그렇죠. He has gone to England가 답이 될 거고요. 그렇다면 여기를 보고 무슨 시제라 하고 현재 완료 시제. 현재 완료 시제라고 하고 에? 왜 이렇게 나왔지? 아이씨, 맞다 내가 2x2를 안 했구나. 오케이, 그래서 얘를 보고 이제 뭐 완료형 계속 결과 따져 봐야 될것 같은데 완료형 계속 결과는 계속 결과 제 위에 있던 거 두고 완료 되려나? 내려요. 오케이. 그래서 so he is not in Seoul 하고 있는데요. 자, 얘이 부분을 잠깐 보면 이거 무슨 시제고? 현재 시제고 그 다음에 so 앞에 뭐가 오고 원인이 오고 so 뒤에 뭐가 온다 그래서 얘가 결과적 용법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거 하면은 뭐 has gone to 위에 둘더 있죠. 뭐랑 뭐가 있어요? 그렇죠. have been to랑 have been in 뭐 have been in이랑 have been to have been to는 경험적 용법이죠. 뭐 어디 갔다 와본 적 있다고 Have been in은 계속 어디에 계속 살고 있다, 계속 어디에 있다라는 표현이었죠. 오케이, 1번 문제 이거였고요. 결과적 용법 나왔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about his family before, so I don't know about his parents니까 준비됐나요? 오케이, 뭐라고 하면 되겠다. I haven't heard about His his family family before, before, so so I I don't don't know know about about his his parents. parents. I haven't heard about his family before는 뭔 뜻이고, 나는 그의 가족에 대해서 시간의 동어리적 전에 뭐 해본 경험이 없다, 들어본 경험이 없다라는 무슨 용법? 경험적 용법이고요. 오케이. 근데 뭐 이건 경험적 용법인데 동시에 수가 없는 게 있어요. 오케이. 조심해. 비가 와서 루마티스 만들려고 찾아보실까요? 자, 그래서 so I don't know. 그래서 누가 언제 모른대요? 그렇죠. 현재 그의 부모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래서 얘는 경험직이면서 동시에 결과적입니다.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가 칼로 두부 썰듯이 얘는 확실히 완료야, 얘는 확실히 계속이야 이럴 때도 있지만 얘와 같이 이렇게 섞여 있을 때도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계속해서 2번. I have met her in the 뭐 알맞은 거 넣어서 읽어볼까요? 넣을 수 있는 걸 고르라는 얘기겠네요. 그쵸? 뭐 답이 하나니까 그 녀석 넣어서 시작해서 읽어볼까요? I have met her in the library before. 그쵸? I have met her in the library before의 뜻은 뭐고? 나는 자 끊어읽기 순서요. 나는 만나본 적이 있죠. 누구를 어디서? 오케이. 시간의 덩어리적 전에. 그래서 안녕.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적이죠. 그러면 now랑 yesterday랑 last weekend랑 two days ago는 전부 다안 되는 애들인데 공통적인 이유로 안 되죠? 얘들은 왜안 돼요?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이고 얘는 조금 다르긴 하죠. 그렇죠? 얘는 어느 지점에 쿡 찍혀? 얘는 현재에 찍히고 나머지는 다 과거에 쿡이죠. 전부 다 뭐라서? 쿡이라서. 됐습니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서 쓸 수가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라. 그래서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되겠네요, 얘는. 그렇죠? 그러면 준비됐나요? 오케이, 읽어볼까요? Have you watched the New movie new movie? before? 하면 되겠죠. Have you watched the new movie before? 오케이, 그래서 뜻은 Have you watched? 너는 the new movie 그새 영화를 시간의 덩어리적 전에 너는 전에 그새 영화 본적 있니?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적이죠. 그러니까 오케이. 왜 이렇게 소심하게 되냐? 됐습니까? 오케이. 됐나요? 얘는 스펠링 틀렸나요? 네. 매겨주세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so far so good. 그 다음 계속해서 소파가 좋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so far 지금까지 뭐 뜻이에요? I went to Egypt last year. Have you ever been to Egypt? 하고 있죠? 오케이, 누가 뭐 했대요? I가 went 했대죠? 네. Where? 어디로? Egypt. When? Last year.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이 있으니까 last year하고 잘 어울리는 게 바로 이 went의 시제가 뭐라는 거? 과거라는 점이죠. 난 작년에 Egypt 갔었어. 됐습니까? I have been to Egypt last year. 이러면 당장 틀렸다는 거 알아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have you ever been to? 자, 여기에는 have you ever gone to가 아니죠. 그렇죠? Have you ever been to? 그래서 have been to 하면 무슨 제곱법으로써? 경험적으로써 you가 들어갔으니까 상대방이 한 번이라도 ever라도 어디에? 이집트에 뭐 해본 적 있니? 가본 적이 있니? 라고 상대방의 뭘 묻기? 경험묻기 have you ever been to? 한 번이라도 이집트 가본 적 있니? 그랬어요. 자, 그런데 가만 보니까 뭐 뭐라고 했는데 but 해놓고 someday의 뜻은 언젠가. 그리고 그 다음에 I hope to go there가 보이는데요. There는 there 대신 뭘 쓰면 돼? There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냥 얘기하면 안 되고 뭘 달고 얘기해야죠. 그래서 there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I hope to go to Egypt죠. 그쵸? 오케이. 그러면 내가 언젠가는 I hope 내가 뭐 한다? 원한다. 거기에 가 것을 원한다. 그럼 여기 가봤다고 해야 되는 거야? 안 가봤다고 해야 되는 거야? 가봤다고. 그렇죠. 그래서 가본 경험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묻는 거죠. 그래서 나는 가본 적이 없으면 뭐라고 그러는데? No, I haven't. 그렇죠. No, I haven't 뒤에 생략된 말. No, I haven't to Egypt. 됐습니까? I haven't been to Egypt before, but someday I hope to go there. 그러면 이런 얘기도 하겠죠. 여기서 hope는 누구처럼? want처럼. 그렇죠. 여기에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만을 목적으로 가진다? 명사적 용법만을 목적으로 가진다. ing는 쓸 수가 없다. like 정도도 아니고 enjoy 정도도 아니란 말이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밑줄 친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뭐 칼질하란 얘기네요. 그렇죠? 누구는? 너는 무엇을? 그녀가 바이올린 연주하는 것을. 그녀가 바이올린 연주하는 것을. 안녕. 뭐 해본 적 있니? 들어본 적 있니? 그럼 붙어 있어도 될 건 뭐예요? 너는 들어본 적 있니? 그렇죠?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적이죠. 그럼 넌 들어본 적 있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돼? Have you heard? 그렇죠. Have you heard her play the violin? 하면 되겠죠. Have you heard her play the violin? 그니까 그러면 들어본 적이 있답니까? 없답니까? 있답니다. 그렇죠. 그러면 생략된 말 넣어서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생략된 말 넣어서 나는 그녀가 바이올린 연주하는 걸 들어본 적 있다. 완벽한 문장을 하면 Yes, I have heard her play the violin. 됐습니까? It은 뭐 대신 왔어요? 우리말로 그녀의 바이올린 연주는 was wonderful. 어땠다? 환상적이었다. 멋졌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 문장에는 조금 얘기해야 될 게 있는데 여기서는 선생님이 무슨 문법을 조금 얘기해 줘야 되냐면은 문장의 형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오케이, 선생님이 예방접종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뭐 쭉쭉쭉 뭐고 몇 형식 1,2,3,4,5 네. 6형식도 있고 7형식도 있고 이랬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어디가 끝이야? 5형식이 끝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5형식은 혹시 기억이 나실려나 모르겠는데 뭐 이런 것도 A 유형도 있고 B 유형도 있고 C 유형도 있다 그랬는데 A 유형이 뭐였더라? 그렇죠. name AB, call AB였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얘를 보고 문법적으로 무슨어, 목적어. 얘를 보고 뭐라고 그랬었더라. 다 까먹었죠. 그렇죠. 당연합니다. 목적격보. 와. 그렇죠. 얘 이런 거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얘를 보고 목적격보라고 해요. 용어는 목적격보. 목적격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인데 그 녀석이 뭐인 경우 이렇게 세 개로 나눴죠. 그러면 name, maybe는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였더라? 명사인 경우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이 뭐였더라? 그렇죠. make a
어떤이었죠. 그렇죠? A를 어떤 상태로 만든다. 목적격 보호가 이번엔 뭐인 경우, 형용사인 경우. 아, 선생님이 여러분들 우리말에 보호가 없다라 그러면서 내가 뭐가 뭐되거나 뭐가 뭐되면 보호라 그랬잖아. 어떠니 어떻다. 그렇죠. 어떠니 어떻다. 것이 것이 다르면. 그렇죠? 명칭과 그 말은 다른 문법적 용어라면 보호를 할 수 있는 것은 명사와 형용사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유형도 있었고 이번에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인 경우 똑같은 목적.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이 뭐였더라? 그렇죠. Want A to do라 그러면서 이거 to do는 to 부정사의 무슨 조용법이었더라? A 뜻은 A가 뭐뭐하는 것을 원하다니까 무슨 조용법이야? to 부정사의 명사의 조용법. 그러니까 명사니까 보호할 자격이 있어 없어? 있다라 그랬죠. 그렇죠? 영희까지 몇 학년 때 배운다? 중1. 그렇죠. 중1 때 배운다 그랬어. 그렇죠. 예, 안녕하세요. 자, 근데 알고 봤더니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다 그랬냐면 C-1도 있고 C-2도 있고 C-3도 있다 그랬어. 미안합니다. 됐습니까? 자리가 막 애매해지죠. 지는 막 아무데나 넓은데 막 쓰면 되니까 막 지금 맞들 멋들 없는데 여러분들은 뭐, 아, 여러분들 항상 고민이 이거죠. 지금 선생님 뭘 써야 될 것 같은 걸 얘기하는데 나 어디 써야 될까? 노트를 바꿔. 난 깔끔하게 적고 싶은데 깔끔하게 적을 필요 뭐 있습니까? 대충 막 적으면 돼요. 그럼 보다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 기분 안 좋아하지 마세요. 막 대충 막 적으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뭐를 얘기했냐 하면은 A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 3종 세트 이런 거 얘기했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럼 너무 많이 얘기하면, 그러니까 얘는 그냥 얘기 안 할게요. 사역동사 뭐 이런 얘기했어. 이건 설명 안 할게요. 자, 사역동사도 있고 무슨 동사도 있다고 그랬냐면 지각동사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Perceptional verb라고 하는데 뭔가를 이렇게 자,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죠? 네. 오케이, 여보세요? 예. 예, 네, 선생님 바쁘니까 조금 빨리 짧게 얘기할까요? 전번에도 안 했잖아, 이놈 새끼야. 예. 예. 냠냠, 알겠습니다. 미리미리 알려주세요. 지금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예, 알았어요. 예, 예. 자, 지각동사라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지각동사라는 용어는 한동안 안 쓸 거예요.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는. 왜 안 하면 지각동사로 가르쳐주면 자꾸 학교에 지각하는 생각만 해서.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perceptional verb라고 하는데요. 보고, 듣고, 뭐 맛보고, 뭐 우리가 몇 가지 감각기관이 있습니까? 오감. 오감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것과 관계된 동사들을 보고 이거는 그 감각동사하고는 달라요. 감각동사는 여러분 1학년 때 했어요. Sounds good. 뭐, you look happy 할 때 그거는 감각동사라고 했고요. 감각동사 말고 지각동사라는 게 있어요. 뭐, 하여튼. 자, 누가 뭐 하는 걸 볼 수 있죠? 네. 누가 뭐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죠? 네. 누가 뭐 하는 냄새를 맡을 수 있죠?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할 수 있죠? 네. 이런 표현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원래는 여기 뭘 써야 되는 게 정상인데, to를 써야 되는데, to를 안 쓰는 게 있어요. 그게 그냥 규칙이에요. 그래서 이 중2, 그러니까 중1 때는 want A to do를 가르쳐 주고 나서 이거 5형식이라 그런 다음에 이제 누가 뭐뭐하, 보다, 이릅니다. 나는 그녀가 저기에서 뭐 춤추, 보다. 뭐 이렇게 표현한대요. 됐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hear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죠. 그것도 받아들이는 거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듣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뭔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결국은 여기에 뭐가 없는 이유를 설명한 거냐? 여기에 to가 없는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여기 to를 쓰면 틀렸다라는 것도 2학년 때 배우게 되고요. 그러니까 너는 들어본 적 있니? 누가 뭐 하는 것을 그녀가 바이올린 연주하는 것, 연주하다를 분명히 뭐로 바꿔줘야 돼? 바이올린 연주하다를 연주하는 것 바꿔줘야 되죠. 난 네가 난 네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원한다. want A to do 써야 되잖아. 근데 얘는 그걸 쓰면 안 된다는 걸 미리 다시 한 번 더 뭐 해줬다? vaccinate 한 거죠. 그러니까 백신 놔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케이 뭐그얘기했고요어쨌든 have you heard her play the violin 들어본적있니 yes I have heard yes I have heard her play the violin 이노즈원더풀했습니다자칼진학입니다오케이그래서누가나는 how long 3년도가 what 태권도를뭐해왔다배워왔다오케이그래서어떤질문에대한대답이있죠벌써그렇죠됐습니까그러니까얘는먼저이거부터따져볼까요완료경험계속결과중에뭐예요계속인거죠그렇죠계속배워왔던얘기죠그럼나는계속배워왔다라고한게몇개보여요두개두개보이죠뭡니까 I have learned 그럼 what 에대한대답태권도그럼3년동안 for 3 years 그렇죠대답은4번이되는거죠숫자시간단위동안뭐다 for 3 years 라고그랬죠자그래서 since 는쓰는방법이얘랑비교해서 since 는어떻게써야된다했어 since 는쓰는방법이몇가지두가지그렇죠뭐어떤거 since 어떤것과 since 누가뭐뭐한다주동이죠주동근데여기에시제를조심하라했어 since 뒤에누가뭐한다의시제는무슨시제라해야된다했어요과거라해야된다그랬죠누가과거에뭐뭐했자 when 뒤에그러니까이거랑비교하는거예요 when I was 3하고뭐하고비교할거겠어요선생님이 since I was 3하고비교하는거죠그러면비교하면일단의미부터비교하면뜻부터비교하면 when I was 3의뜻은내가세살이었을때어떤질문에대한대답언제 when 에대한대답이죠근데 since I was 3의뜻은뭐고내가세살일때부터지금까지이란뜻으로 when 에대한아까는 when 에대한대답인데이번 when 에대한대답이아니고뭐다 how long 됐습니까그리고여기시제는뭐가돼야된다가돼야된다그랬어요 since 는얘가어떤과거의시점에쿡찍은다음에얘는위에 when 은계속찍고치워근데 since 는마치뭐같은거야 since 는마치뭐같냐하면마치뭐이런거같아이런거말고그럼이런거할까이런거있잖아요이런거 since 가이런짓얘가하는짓한다고얘가뭔데요아이런농기구를본적이없나요아아농기구예요예 뭔거같아요선생님그갈쿨이갈쿨이나쟁기쿡찍고치우는게아니고요찍고나서이렇게현지금까지끌고오는거예요 since 는됐습니까근데찍는순간은당연히뭐가돼야돼과거가돼야되는거예요그러니까찍고나서얘는찍고치우고요왜는이렇게하니까쿡쿡쿡쿡이러고있는거고 since 는쿡쓱쿡쓱하는거라고요됐습니까오케이그래서그다음에자지금여러분들지금솔직히하지않게몰래고칠수도있어그런위험이있다는거알고있어하지만그렇게하는게자신한테는도움이안돼요알겠습니까본인한테도움이안된다는거아시고요그냥뭐재시험쳐야될점수가나오면그냥깔끔하게재시험치고치우세요알겠습니까오케이자그다음이번에는쓰임이바른것끼리그래서이제모든게틀린게있는지틀린게없는지를따지는그런문제네요자 A 는 he has been absent since last week 라고돼있는데맞는거같아틀린거같아네계속인거같아일단맞는거같아틀린거같아아이거따지는거구나아미안저같은거끼리미안하네요막쓰임이맞는거끼리인줄알았어그래서이거그거죠완료경험계속결과따지라는얘기네요그래서방금얘기했듯이뭐계속이고특징은어느부분이보여 since last week 어떤질문에대한대답이야 How long? 얼마나오랫동안지난주부터지금까지 absent 의뜻은그렇죠결석한 He has been absent since last week 그냥지난주부터계속결석이에요됐습니까 hey, 그래서뭐걸렸다코로나걸렸는모양이죠됐습니까헤이 absent 반대말하고요그다음에뭐출석하답니까이게출석한출석한이란단어출석하다도가르쳐줬고출석한도가르쳐줬어
그 출석하니 P로 시작하는 그 단어인데 얘가 이건지 알았지? 이런 뜻도 있어 뭐 이랬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유진 has gone to India. 너무너무 뻔하게 얘는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결과죠. 그래서 유진이가 어디로 갔기 때문에 언제 갔기 때문에 갔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없고 지금 어디에 있다? 인도에 있다. 됐습니다. 결과적이었죠. 예, 그럼 A하고 B하고 묶여 있는 녀석은 탈락이겠네. 이제 없네요. 다음, Have you ever read the novel? 이라고 읽어야 되죠. 뭐라고 읽어야 된다고요? Have you ever read the novel?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이죠. 누가 어느 부분이 티를 내고 있습니까? 그렇죠. 한 번이라도 그 소설을 읽어본 경험이 있니? 라고 묻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제 A나 B, A랑 C든 뭐 A랑 B든 뭐 하여튼 얘들이 엮여 있는 애들은 다 탈락이네요. 그럼 몇 번이 탈락됐습니까? 1번과 3번 탈락이죠, 지금. 다른 녀석들을 묶어놨기 때문에. 됐습니까? 예, 그 다음 계속해서 호진 had just finished taking a bath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아, 일단 맞는 것 같아. 완료경험 계속 있네.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완료죠. 어느 부분이 티를 냅니까? 그렇죠. 호진이는 방금 목욕하는 것을 뭐했다? 맞다. 됐습니까? Take a bath는 이제 알아두셔야 될 표현입니다. Take a bath, 목욕하다.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뭐 하여튼 뭐 섞여 있으면 안 되네. 얘들은 무조건 상극들이네. 그러면 D하고 C, B, A가 묶여 있는 게 없네요. 그쵸? D하고 C, B, A 묶여 있는 거 없네요. 그쵸? 그럼 일단 완료 경험 계속 결과는 다 나와버렸네? 네. 그럼 드디어 얘가 결정하겠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I posted that on SNS. SNS는 사실 콩글리시라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소셜미디어라고 해야 돼요. 한국 사람만 쓰는 단어입니다. 어쨌든 소셜미디어 several times 라고 있는 I posted that on social media several times. 그럼 얘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완료. 오케이. 그래서 얘는 경험이죠. 경험이에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뭐하고 뭐? C하고 E죠. 선생님, 저 경험이라 했는데 왜 4번을 했을까요? 아니, 별거나 적었는데 왜 4번이라고 적었을까요? 뭐지? 그건 틀린 거라고 봐야지. 니스 양심적으로. 이거 잘 보면은 별 쓰다가 많아요. 자, 그러면서 내가 several 어디서 만나본 적 있지 않나요? 네, several 하면 뭐로부터 나왔다. seven으로부터 나왔다. several 뒤에는 books money 중에 books만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몇 번 하면 되겠죠? 얘 일곱 번. 얘 일곱 번.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ow many times? 그렇죠. How many times 잖아, 이거. 몇 번이나. 됐습니까? 네. 끊어 읽기 하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what을 where에다가 how many times. 포스트의 뜻은 뭐 하다? 그렇죠. 게시하다죠. 나는 게시해 본 적 있단 말입니다. 뭔지 모르겠다 하여튼 저것을 어디다가 소셜미디어에다가 몇 번? 여러 번. 난 저거 여러 번 공유해 봤어. 게시해 봤어. 됐습니까? 그래서 경험용법이라는 거. 자, 각각 우리에게 힌트를 준 부분들을 쭉 보면요. 이건 자체죠. 이거 자체고요.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How long에 대한 대답.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가서 여기 없어. Has gone to. Ever. 한 번이라도 해봤냐? Just 방금 마쳤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결국 선생님이 고난다라고 했는게 결국 뭘 따질 줄 아니를 물은 문제예요. 완료 경험 계속 결과를 따질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칼질하기. 누가? 에그. 오케이. 얼마 동안? 한 시간 동안. 무엇을? 그의 가방을. 뭐 하고 있다? 찾고 있다. 여러분들 찾다 하면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랑 뭐? look for랑 find를 동시에 떠올리는데요. 이건 사실 달라요.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look for는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어. look for는 이렇게 하는 게 look for라 그랬어. 됐습니까? find는 아하 하는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다 찾다야.
근데 영어는 다릅니다. 다른 단어에 이거는 사실. 자 그러면 지금 에릭이 찾은 것 같아? 못 찾은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 find가 안 보이고 있는 거죠, 전부 다. 루프만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에릭은 아직도 어떻게 하고 두리번 거리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럼 이건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게? 계속인 거죠. 뭐가 보여요? 그렇죠. How long이 보이죠. 얼마나 오랫동안? 한 시간 동안. 자 그럼 어쨌든 에릭은 안만 길어봤자 뭐고? 그러면 몇 번 탈락? 3번 탈락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뭐 알맞게 한 거는 뭐겠어요? 알맞은 거 골라서 읽어볼까요? Eric hasn't looked for his bag for an hour. 나 for an hour란 대답 듣고 싶어. Eric은 귀찮으니까 he 할까요? 준비됐나요? 네.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How long has he looked for his bag? 그렇죠. 됐습니까? 영어는 뭐가 공부하는 거라고? He 공부하는 거라고. How long has he looked fo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할 필요 없다. 할 필요 없다. 갑자기 이 얘기 왜 할까? 해야만 한다. Have to. 할 필요 없다. Don't have to. 됐습니까? 오케이. 이미 하는 거예요. 영어 부분을.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할 때,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쓸 때 빈칸에 알맞은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과의 제목이 뭐였더라? 현재 완료죠. 그러면 두 문장 한 문장 하라 그럴 때 뻔해. 한 문장은 무슨 시제고? 한 문장은 현재 시제고 또 다른 문장은?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아니야 다했다. He가 started 했다라고 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now the door is blue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가 시작했는데 무엇을 시작했냐면 to paint the door blue. 그렇죠. 그 문을 파란색으로 칠하기 시작했고 언제 when에 대한 대답 들어갈 수 있죠. 무슨 시제니까? 과거 시제니까 3 hours ago, 3시간 전에 문을 파랗게 칠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파래졌대요. 됐습니까? 그러면 He has painted the door blue.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완료형 계속 결과 중에 뭘까? 결과. 아니네요. 계속이네요. 결과. 이거 칼로 두부 썰듯이 할 수 없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딱 보면 뭐로 보이냐. 얘만 만약에 있어. 만약에 이것만 위에 거 없고 He has started the door blue 하면 일단은 뭐냐면 얘는 완료지. 그렇죠? 네. 됐습니까? He has painted the door blue. 그가 과거에 도어를 블루한 색깔로 칠하기 시작해서 그 행동을 방금 완료했단 얘기인 거야. 네. 그럼 완료했으면 결국 그가 파랗게 칠하는 행동을 완료했으니까 그 결과 문은 무슨 색깔이란 말이야? 파란색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자체는 완료지만 이 안에 뭐가 들어있기도 하다? 결과도 들어있는 내용인 거예요. 됐습니까? 완료 칠하게 열면 완료했어. 아 그러니까 그 결과 그 문은 지금 파란색이 있거나 하는 것도 있든가 완료경험 계속 결과가 칼로 두부 썰듯이 되는 것은 아니라 그랬어. 됐습니까? 여러 가지 뜻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신기한 시제, 우리말에 없는 시제.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는 눈치로 아는 거예요. 눈치로. 됐습니까? 눈치로. 애가 막, 아, 나 돈 잃어버렸어. 하면서 막 애가 표정이 안 좋으면 돈 찾은 거야. 현재 찾은 거야. 못 찾은 거야. 그렇죠. 나 돈 잃어버렸었다? 뭐 이러고 있어. 그렇죠? 찾았을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두 아니네요. 그래서 빈칸에 알맞은 말 바르게. 그래서 I've learned Chinese hard 뭐 어쩌고 저쩌고. 자 이거는 결국 뭐 묻고 싶은 거냐 하면 그거 묻고 싶은 거죠. 자 I've learned Chinese hard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둘은 공통점이 있네요. 가만 보면 It has snowed heavily in this in the area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 자 이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그 네 가지를 따져볼까요? 그렇죠? 이거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예요, 이거? 계속이죠. 그렇죠? 그러면 완성된 문장 첫 번째 거 읽어 볼까요? 첫 번째 문장은 I've learned Chinese hard for a few years. 그러면 나는 중국어를 열심히 배워 왔다. 얼마나 how long?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해 왔다는 배워 왔다는 얘기고. It has snowed heavily. 심하게 눈이 내려왔단 얘기죠. 어디에가 보이죠? 어디에?
그 지역에 그 지역에 그러면 여기 완성된 문장은 뭐 last week야? Since last week. 결국 어떨 때 since를 쓰고 어떨 때 for를 쓰는지 다시 한번 더 묻고 싶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for하고 since인거죠. 그래서 둘 다 계속적 용법이다. 오케이. 그래서 for a few years란 대답 듣고 싶어요. for a few years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I는 you로 바뀌고 뭐 이런 물어보겠죠. 그래서 for a few years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How long have you learned Chinese hard? 뭐라고요? How long have you learned Chinese hard? 오케이. 그 다음 것도 준비됐죠? Since last week란 대답 듣고 싶어.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How long has it snowed heavily in the area? 됐습니까? 오케이. 이 지역에 얼마나 오랫동안 눈이 심하게 내려왔으며 지금도 내리고 있나요? 라고 물어볼 거고요. 자, 똑같은 거 했는데요. 오케이. 그러면 뭐 어쩌고저쩌고 리타 어쩌고저쩌고 일단 요까지가 한 토막일 것 같죠? 그렇죠? 그러면 when she was a kid의 뜻은 뭐고? 그녀가 애였을 때. 그러면 여기 답은 몇 개가 보여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개가 보여요 지금? 세 개. 그렇죠. 그래서 리타 came here when she was a kid. 그녀가 애였을 때 여기 왔다. 그렇죠? 그래서 when she was a kid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when에 대한 대답인데 그 시점이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과거. 과거에 국 찍었으니까 같이 쓸 수, 같이 놀 수 있는 시제는 단순 과거 시제.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for years가 보이네요. for years 됐습니까? 그럼 준비됐나요? 네. 완성시켜서 읽을 준비 가볼까요? 네. 이한이네요. 이한 has studied medical science for 4 years. 그렇죠. 이한은 medical science가 뭐겠어요? 의학이죠. 의학. 의학을 how long? 몇 년 동안? 4년 동안. 뭐 해왔다? 공부해왔다. 그러면 답이 될 수 있는 거 결국 몇 개로 줄었어요? 두 개. 몇 번 몇 번? 2만 3번. 중에 하나죠. 오케이. 그러고 나서 딱 고르려고 봤더니 세 번째 문장에 뭐가 보이냐면 저 뭐가 보여요? 어, week ago가 보이죠. 그렇죠? 어, week ago의 뜻은 뭐고? 일주일 전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꿈 뻔하죠. 네. 오케이. 그래서 완성시켜서 읽을 준비 됐나요? 네. 오케이. 마지막 문장 완성시켜서 읽으면 어떻게 되겠다? A week ago. 일주일 전에 배드민턴 쳤다.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시유한 문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알겠습니까? 네. 자, 여기에 when she was a kid for 4 years a week ago를 보고 전부 다 무슨 시다? 부사라고 하죠. 네. 그렇죠? 근데 어떤 녀석은 when에 대한 녀석이고 어떤 녀석은 how long에 대한 대답이고 덩어리죠. 그러니까 쿡이고 덩어리고 쿡이죠. 그러니까 같이 쓸 수 있는 게 얘도 과거 시제고 얘는 현재 완료 시제를 쓸 수가 있다라는 거를 현재 완료 시제를 쓸 수 있다는 걸 물어보고 싶고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현재 완료 시제 할 만한가요?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대화합니다 이번엔.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보입니까? 네.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완성 A 대화 완성시키면 뭐라 그런다? Have you seen Anne's mother? 뭔 소리에? 너는 Anne의 엄마를? 본적이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그렇죠. 너는 앤 엄마 본 적 있냐라고 물었죠. 네. 그러면 여기에 yes 뒤에 뭐가 생략된 거죠 지금. 네. 그렇죠. 그러고 나서 yes I saw her an hour ago 이렇게 가져야 되겠죠. 나는 한 시간 전에 그녀를 봤다. 그럼 yes 뒤에 생략된 말은 여기 뭐라고 물었으니까 have you seen Anne's mother 했으니까 yes I have가 생략된 거죠. Yes, I have. 한 다음에 I saw her an hour ago. 한 시간 전에 봤어. An hour ago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언제 한 시간 전에. 그래서 무슨 시제 와야 된다? 단순 과거 시제가 와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왜? 아, 저 나갔어요. 왜? 혹시 맛있는 거 먹어요? 아니래요. 오케이. 다음에 뭐래?
오케이. 밑줄지 부분에 쓰임이 했으니까 결국 완료 경험 계속 결과 따지란 얘기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I have worked here for 10 years. 그래서 뭔 소리? 내가 누구, 뭐 끊어 있기 대로 누가 뭐 했습니까? 내가 일을 한 거죠. 네. Where? 여기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보여요? 어. 10년 동안 여기서 일했대죠. 그럼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안녕 가겐. 오케이. 그 다음에 Sally has seen the movie once 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문장은 누가 뭐 했다? 셀리가 본 무엇? 영화? Once. Once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many times. 그렇죠. 몇 번이나 셀리는 이 영화를 몇 번 봤다? 한번 봤다. 그럼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그렇죠. How many times. 몇 번이나 본 경험이 있니라고 물었더니 한 번 본 적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Kate has already left for London. Already left for London. 완료형 계속 결과 중에? 완료죠. 그렇죠? 얘를 보고 뭐라 그랬냐. 영어로 earlier than expected라고 했죠. earlier than expected의 뜻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빨리. 그래서 Kate는 이미 런던으로 뭐 해버렸다?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옛날에 했던 것 중에서 뭘 다시 물어볼 거냐면 Leave London. 런던 어떻게 나왔어요? Leave London과 Leave for London이 뭔 차이가 있는지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죠? 그러니까 그 얘기 좀 해주시고요. 네, 어쨌든 케이트는 저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벌써 이미 애저녁에 런던으로 향해서 떠나버렸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I have never heard about his vacation 이라고 하고 있네요. 그럼 I have never heard about his vacation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인 거죠. 나는 뭐 해본 적이 없다. 그의 방학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결코 들어본 적이 없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has gone to 나왔네요. 그냥 쓰면 되겠네. 그렇죠? 쓸 준비 됐습니까? 그렇죠. has gone to 나왔네.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결과죠. 됐습니까? 피터는 어디로 가버렸다? 미국으로 가버려서 그 결과 여기에 없고 어디에 있다? 아메리카에 있다. 결과였죠. 결과. 오케이. 그 다음에 유리 has been in Paris. been in 나왔네요. 그렇죠. been in도 나오고 게다가 뭐도 보이냐면 since last year도 보이죠. 그래서 틀릴까봐 막 꼼꼼하게 두 번이나 힌트를 줬네요.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 됐습니까? 답은 5번이죠. has been to 경험 has been have been in 계속 있는 거고 have gone to has gone to 어디 가버려 여기 없는 거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leave London의 뜻은 뭐고? 런던에서 그렇죠. 런던을 떠나는 거죠. 런던에 있다가 그다음에 leave for 런던은 런던을 향하여 떠난다. 런던으로 떠난다. 정 반대되는 행동입니다. 네. for 있고 없고에 따라서. 오케이. 그다음에 똑같이 또 따져보고 또 완료경험 계속 결과다. Have you ever talked to a movie star? 그렇죠. 그럼 얘는 무슨 뭐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고? 그래서 너는 영화 배우랑 뭐 해본 경험 있니? 대화를 나눠본 경험이 있니? 됐습니까? 그 다음에 Bob has been to입니다. 그렇죠. Bob has been to China before. 그러면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이죠. 그래서 전에 Bob은 어디에 갔다 와본 적 있다? 중국에 갔다 와본 적이 있다. Bob은 지금 어디 있어? 어딘가 그렇죠. 여긴 없는 거죠. 그렇죠? 아, 뭐, 미안. 어디엔 없는 거죠? 중국에는 없는 거야, 이거. 갔다 온 거기 때문에. 오케이, 경험적인 그런 거고. It has rained since last Friday 있네요. 네. 답은 벌써 뭐 나와버렸나요, 그러면? 네. 오케이. 뭐, 나머지 애들이 아닌지 보면 되겠네요. It has rained since last Friday. 그래서 얘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 그렇죠. 계속, 지난주, 뭐부터, 지난주 금요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비가 내린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long?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이죠. Okay, how long has it rained? 뭐라고요? How long has it rained? 그랬더니 It has rained since last Friday 라고 대답하는 거죠. 그 다음 Yuna has just arrived at the airport니까 얘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완료죠. 그리고 Yuna는 방금 공항에 도착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y have already finished their work니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완료. 그쵸? Okay, just가 들어가면 already가 들어가면 뭐의 느낌? Earlier than expected. Just가 들어가면 무슨 뭐라더라? Short time before. 어구 말고 before. Short time before. 짧은 시간 전에. 그래서 그들은 이미 그들의 일을 끝냈다, 완료했다고요. I have kept a diary in English for 5 years. 나는 영어로 뭐 해왔다? 얘기를 써왔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long? 몇 년 동안? 5년 동안. 그러니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적이죠. 그러니까 나는 계속 영어로 5년 동안 써왔다. 됐습니까? 오케이, 또 따지래요. 아, just 뭐 완료. The musical has just started. 그래서 뮤지컬이 short time before에 뭐 했다? 시작됐다. 방금 시작했다. 그러면 쭉쭉쭉쭉쭉쭉 보니까 일단 5번 먼저 볼까? We have known each other for a long time. For a long time.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오랜 시간이란 오랜 동안이라는 시간의 덩어리 동안 누구를 each other 누구를 뭐하고 지내왔다? 알고 지내왔다. 그래서 우리는 오랜 친구다. 계속 알고 지낸다. 그러면 3번 볼까 이번에는? 됐습니까? 그러면 he hasn't done his homework yet이니까 얘는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완료. 그렇죠. 완료죠. 그럼 답은 3번이고 나머지 애들이 완료가 아니라 해야 되죠. Not yet. 뭔 뜻이라고? Not yet. 아직 아니다. 됐습니까? 뭐라고 물었길래 이렇게 대답하는 걸까? 그는 벌써 그의 숙제, 벌써 그의 숙제 끝냈니라고 물었겠죠? 네. 에이, 뭐라고 물었길래? Has he done his homework yet? 뭐라고요? Has he done his homework yet? 됐습니까? 벌써 끝냈니 했으니까. 벌써 끝냈으면 already가 들어갔을 거고. 방금 끝냈으면? 방금 just가 들어갔을 건데 아직 못 끝냈으니까 아직 완료 못했으니까 not yet 들어간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은 I have been to Australia twice가 있는데요 twice가 있는데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보여요? How many times? 그렇죠 몇 번이나 라는 질문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 뭐 틀릴까봐 두 번이나 힌트 줬네요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도 있고 또 뭐도 보여? Have been to 그래서 얘는 뭐다? 경험적이죠 나는 두 번 호주에 가본 경험이 있다 I have been to Australia twice 됐습니까? 그 다음에 1번은 가만 봤더니 1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뭐래요? It has been stormy since last night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보여요? How long? 그렇죠 since last night 얼마 동안 지난 밤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적이죠 오케이 그래서 완료는 한 번밖에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He has broken her left arm He, 이거 이게 좀 애매하죠.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그렇죠? 그럼 이건 뭘까? He has, she has broken her left arm. 뭘까요 이거? 결과. 결과죠. So she can't play badminton. She can't play badminton. She can't play badminton. badminton. 이런 말을 붙일 수 있어요. 있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무슨 용법? 결과적 용법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빨리 내게 줘 아 뭔지 모르겠나요? 몇 번이었어요? 지금 뭐 3번이었나요? 네 오케이 오케이 내가 너무 잘 그렸었나? 네 잠시만 네 어우 예 고맙습니다 Sora has stayed at the hotel last spring 하고 있죠? 네 그날 읽어볼까요? 누가 뭐 했답니까? Sora has stayed at the 그 다음 왜 뭐에 대한 대답? Where 그 다음 뭐에 대한 대답? Where 그래서 일본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지난 봄에 호텔에 머물렀다 그랬죠? 네 한 번은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그림으로 표현하면 had stayed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해놨죠 그쵸? 헤즈 스테이드는 이런 느낌이라 했잖아 네. 근데 여기는 뭐 해버렸어 그냥 쿡 했죠 얘들 같이 못 논다니까 됐습니까?
네, 틀렸고요. 결국 이제 이거 여기 뭐라고 써 있어? 여기 위에 뭐라고 써 있어? 빈출 유형. 빈출 유형이 뭔데? 많이 나오는. 그렇죠. 오픈하게 튀어나오는 애들이 말이죠. 자주 나오는 애들. 됐습니까? 이런 거 물어본다고요. 왜 자주 나오겠어요? 니들이 하도 틀리니까, 중딩들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가만 보면 I have been late for school this year. 그렇죠? 됐습니까? I haven't been. 자, 선생님. 자, 이걸 가지고 틀렸다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요. 자, I haven't been late for school. 내가 뭐 하지 않았다는 얘기하고 있어? 지각하지 않았다. 지각하지 않았다. 그래놓고 this year가 무슨 뜻이야? 이번 년. 그렇죠. 올해죠.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n. 그렇죠. 그럼 이번도 틀렸네요. 자,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지금 전체적으로 나는 올해 학교 지각 안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뭐 계약한 지 얼마 안 됐네. 그렇죠? 네, 계약을 며칠 날 했어요? 이번 주 12일. 2월 며칠 날? 2월 10일 날 했어요? 네. 2시 10분 갔네. 지금 며칠이에요? 2월 12일. 10월 12일이야?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2월 10일, 2월 11일, 2월 12일. 됐습니까? 얘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2월 10일부터 2월 12일까지 뭐 하지 않았다는 얘기한 거야? 지각하지 않았다는 얘기한 거야. 됐습니까? 올해가 간 거야, 안 간 거야? 그러니까 얘는 마치 이게 뜻이 우리말로 올해죠.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이게 언제 지각 안 했다고 라고 보이죠. 자, before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 before의 뜻이 뭔데? 전에인데 계속 얘기했죠. 어떤 전에다고? 시간의 덩어리적 전에라 그랬죠. 이 this year도 똑같은 거야. 됐습니까? 내가 2월 10일부터 2월 12일까지 뭐 하지 않았다? 학교 지각 안 하지 않았다고 얘기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this year가 마치 뭐처럼 보이지만 when에 대한 대답처럼 보이지만 이게 when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뭐다? how long에 대한 대답인 거예요. 이거.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만 가지고 내가 공부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 게 이런 경우예요. 언제 지각 안 했다고? 오래 지각한 적 없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보면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뭔 것 같으면 나는 오래 지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무슨 적용법이다? 경험 적용법을 맞는 거예요. 오케이. 만약에 여기에 뭐 last year 이런 거 오면 그건 틀렸죠. 됐습니까? last year가 오는 순간 현재까지 끌고 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last year 뜻이 뭔데? 그렇죠. 작년이죠. 현재까지 끌고 올 수가 없어요. 없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this year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건. 그 다음에 뭐 dad has just washed the dishes.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몇 시에 집에 들어오시냐면 엄마가 이제 9시에 들어온대. 그렇죠? 9시에 들어온대. 이제 엄마가 나가면서 이제 아빠 보고 뭐라 그런 거야? 설거지 해놔래 이런 거죠. 그렇죠? 엄마가 아빠가 몇 시까지 뭐 빈둥거리다 8시 30분까지 빈둥거리다가 어 큰일났다 하면서 저 엄마한테 그래서 아빠는 맞았을까 안 맞았을까? 안 맞았어. 안 맞은 대신에 숨을 못 헐떡이고 있겠죠. 방금 끝났다 이러면서. 됐습니까? 그래서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슨 용법? 완료적이죠. 됐습니까? 네. 완료해서 그래서 엄마한테 맞았다 안 맞았다? 안 맞았다. 됐습니까? 오케이. Ubin has never made a model airplane. 그래서 얘는 딱 봐도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뭔 것 같아요? 경험적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빈은 모형 비행기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다라는 경험적이죠. Singing has been my hobby since I was young. 됐습니까? Okay, since I was young 보이죠? 네. 그렇죠. 요건 무슨 시제인데 딱 대놓고 since 빼고 보면 이건 무슨 시제인데? 과거. 그렇죠. 그래서 얘 깔꿀이 보이시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가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조금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슨 적용법이고 그래서 노래하 이것은 계속 나의 취미였다. 그렇죠? 졸리죠? 됐습니까? 내가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적용법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이거 틀리면 딱 맞을까? 18번이요? 어. 콜? 콜? 거나? 오케이. 자, 이게 뭐 제가 읽어볼게. 오케이. 뭐 없지? 네? 아, 나 때리려고? 아니야. 샤아 때려 그래. 아니, 딱 봐, 콜? 진짜요?
Okay, 그래서 they started to live in Korea 3 years ago. They still live there. 이러고 있죠. 네. 그렇죠. 이거 몇 문장 하라 그랬고 두 문장 한 문장 하라 그랬고 지금 제목이 이과의 제목이 뭐니까 한 문장의 시제는 뭘 거고 과거였고 나머지 하나는 현재겠죠. 네. 그들이 뭐 했었다? 시작했대죠. 네. 무엇을 한국에 사는 것을 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왜? 언제? 3년 전에. 3년 전에 살기 시작했대죠. 됐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이번엔 무슨 시제로 산다 그래요? 현재 시제로 산다 그러죠. 그럼 그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 행동은 뭔가요? 하는 거. 스타트를 한 거야? 리브를 한 거야? 리브. 그러면 they lived in Korea. 됐습니까? 또는 당연히 been도 되죠. They have been in Korea. They have. 근데 굳이 been을 왜 씁니까? 여기에 live란 동사가 있는데. 됐습니까? 답지에는 they have been in Korea 있을까? They have lived in Korea 있을까? lived. 그렇죠? 그럼 내가 매길 때는 어떻게 할까? 아. 맞다고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보라라는 코멘트를 남겨놓겠죠. 됐습니까? 학교 선생님이 독한 마음 먹으면 이거 부분 점수 깔 수도 있다 이러면서.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얼토당토 함께 뭐라고 한 애는 당연히 틀렸겠다. They have started 이런 애는 틀렸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한 군데 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뭐가 3 years ago가 뭐로 바뀌고 있어? For 3 years로 바뀌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현재 완료 시제를 이제 1학기 때 1과에서 할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중간고사인 거 치기 전에 이제 못 쳐요. 수행평가 치죠? 네. 그럼 요 부분도 당연히 뭐가 뭐 처리되어 있을 거다? 빈칸 처리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3년 전에가 3년 동안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 시간의 덩어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쿡을 덩어리로 바꿔주세요. 3년 전에를 3년 동안으로 꼭 바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마이크가 뭐 했냐면 로스트 했습니다. 그렇죠? 히스 셀폰 배터리를. 요즘 배터리 분리 안 돼서 이럴 일 없는데. 됐습니까? 예, 분리될 때 옛날 책인가 보지. He has to buy. Has to buy가 나왔다. Has to buy. 그래서 그는 사용한다. A new battery 대신 왔죠. 새 배터리 사용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마이크는 his cell phone 배터리를 뭐 했단 얘긴 거야? 잃어버렸다 하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크 안만 잃어봤자 개니까. 그래서 마이크 lost his cell phone battery라고 하면 되고 이거 has lost는 너무 뻔해. 그쵸?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슨 요법이다? 결과죠. 됐습니까? 자, 여기다가 살포시 뭘 끼워 넣을 수 있는지 보이죠? 네. He has to buy a new one. 앞에다가 뭐라고 써도 돼? So. 그래서 그는 새 것을 사야만 한다. 그래서 언제 뭐 한 것이 뭐가 돼서, 언제 뭐 한 것이 뭐가 돼서, 과거에 네, his cell phone battery를 잃어버린 것이? 그래서 무슨 시제? 새 것을 사야만 한다. 과거의 행동이 현재의 원인이 되는 걸 보고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결과적 용법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걸 뭐 he, Mike has bought 이러면 안 돼.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he 저 잃어버려서 그 결과 어떻게 된 거예요? 잃어버렸어. 됐습니까? 오케이. Mike has bought 하면 뭐 현 시간의 덩어리적으로 뭘 샀단 얘기고요. 됐습니까?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18번, 19번 문제는 뭘 가지고 한 거냐? 무슨 여기 동사가 자 문장이 몇 개였으니까 애초에 문장이 몇 개였으니까 네. 두 개였으니까 동사가 몇 번 등장해? 두 번 등장하죠. 하나는 뭐 스타트였고 하나는 리브고 하나는 로스트고 하나는 바이고 이래요. 네. 그럼 하나로 하실 때 어느 동사를 써야지 말이 될 것인가? 과거의 한 행동은 무엇인가? 과거에 시작한 거야 결국은 산 거야. 과거에 사는 것을 시작하고 이거 산 거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have가 들어갈 수 없는 거라고 했는데 일단 나 같으면 이제 안만 길어봤자 he, she, it 있는지 봤더니 아 아쉽게 없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I have lost my bag on the subway. I have lost my bag on the subway. 될까요? 네. 그래서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뭔지를 따져주세요. I have lost my bag on the subway는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결과죠. 결과. Have lost는 그렇죠? 너무 뻔하다 그랬어. 언제 잃어버려서 지금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결과적 요구죠. 그럼 들어갈 수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너 have를 넣으면 we have been friends for 5 years고요. 이건 들어갈 수 없는 걸 물었는데 여기에 been을 볼까요? 그렇죠. been은 몇 번째 녀석이야? 그럼 여기 have 안 들어가면 되겠어? 그렇죠. 들어가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들어가도 되는지 한 번 더 for 5 years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How long? How long? 그럼 완료경험 계속될 과정에 뭐다? 제가 너무 빠른가요? 아니요. 빠른 것 같은데? 살짝. 됐습니까? 약간 뭐 쇼미더머니 지금 보고 있는 기분이죠. 됐습니까? 헤이. 그래서 5년 동안 우리는 친구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당연히 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곤이 보여, 곤. 그렇죠? 곤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탐 앤 존이 나오고, 이 중에 1인칭 있습니까? 아니요. 2인칭 있습니까? 아니요. 3인칭이니까 뭐 그거 되네. 네. 선생님이 뭐 have been to, have been in 하다가 갑자기 뭐라 그랬어? Has gone to 라고 얘기했는 이유가, 그렇죠? 결국 걔를 쓸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몇 인칭에 대한 얘기다? 3인칭에 네. 대한 얘기인데, 뭐 얘는 대이니까 상관없죠. 그러면 have 쓸 수 있겠고, 그렇죠? Have they already gone out? 됐습니까? 그럼 얘는 완료경험 계속적으로 약간 티를 내고 있죠. 그렇죠? 무슨 제어법이다? 완료적으로. 그래서 걔들 벌써 행동, 뭐 하는 행동 완료했니? 외출하는 행동 완료했니? 벌써 나갔어? 라고 묻는 거죠. 걔들 벌써 나갔어? 됐습니까? 그럼 빈 나왔어 뭐. 됐습니까? Have. 그리고 have been to 나왔네. 여기 보면 have been to도 보이고 또 뭐도 보이냐면 3 times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many times? 세 번. 걔들은 캐나다에 가본 적이 있다. 부럽다 그치? 됐습니까? 네. 그래서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 이제 여러분들도 해외에 가고 싶어 하나요? 요즘 내가 한 2, 3년 전에 가르치던 학생들은 야 니들 해외에 한번 안 가보고 싶냐고 싫은데요? 안 갈 건데요? 세계여행 꿈이 크네요. 그 다음에 더 트윈스 안만 길어봤자 더 트윈스 안만 길어봤자 데이고 가만 봤더니 투먼스 어거 보이죠? 투먼스 어거의 뜻은 뭐고? 그렇죠. 그럼 여기 have 넣으면 안 되는 거죠. 막 여기 have를 넣는 순간 have 매시 달려가서 누구랑 싸워요? 누구랑 have 매시 2 months ago랑 막 싸우죠. 네. 그렇죠. 왜 싸워요? 안 맞으니까. 그렇죠. 왜 안 맞아요? 2 months ago는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대한 대답이니까 덩어리야? 쿡이야? 쿡.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넣으면 안 된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걸 보고 고난도라고 해놨고요. 얘는 왜? 자, 뭐 틀리는 거에 대해서 뭐 이거 여러분들 뭐 많이 틀려도 상관없어요. 알겠습니까? 다만 배우고 나서 그러니까 풀이하고 나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해요? 저한테 물어봐야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서술형 문제 하나는 not know라 그랬고 하나는 뭐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다가 쓸게요. 선생님은 게으르니까. 그래서 Jack hasn't touched a spider before. 그렇죠? 그러면 뭐 여기다가 has not 하면 되겠고요. 또는 뭐 hasn't 하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만 써도 되겠죠?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물어보래요. 물어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Has Jack touched a spider before? 됐습니까? 네? 비포. 비포죠. 예. 왜요? 자, 이거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예요? 경험이잖아. 그렇죠. 전에 만져봤다라고 하고 있죠. 그렇죠. 시간에 잭이 뭐해서 뭐해 뭐해 그러니까 시간에 동어리를 할 수 있으니까 잭이 뭐하고 나서 언제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전에 뭐해 본 적 있다? 스파이더를 만져본 적 있다라고 한 거고 만져본 적이 없다라고 하고 싶으니까 잭 hasn't touched a spider before 거고 그 다음에 전에 만져본 적 있니?
Have you been to China? Have you been to China before? 근데 yes I have 하면 요즘은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이러겠죠. 그렇죠? 네. 왜 이쪽으로 오세요 합니까? 이제 검사를 해봐야 되니까. 됐습니까? Have you been to Wuhan before? 뭐 이러면 됐습니까? 오케이 이쪽으로 오시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공항에서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할 거야. 검역하는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Have you been to Wuhan before? 뭐 Have you been to China before? 그러면 갔다 왔는데 안 갔다 그러면 어떡할까? 잡을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대요 이런 진짜.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외국에 그럼 그거 뭐 어떻게 할까? 우리는 공항을 다 폐쇄해 버릴까? 공항이랑 항구를 다 폐쇄해 버릴까? 그런다고 해결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냥 차라리 이제 잘 안 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yes을 한다고 생각한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yes은 이게 완료가 아니잖아. 됐습니까? 자 그래서 1번은 그러면 뭐 틀린 친구들하고 다 해결이 됐나요? 네. 오케이. 똑같은 실수 안 할 수 있을까요? 네. 뭐 그거 쳐봐야 아는 거죠. 오케이. 자 뭐 이걸 또 칠 필요는 제가 볼 때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니까. 오케이. 뭐 서술력은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자 미출신 불미해가 같은 것기 이거 완료형은 계속 그러고 또 하래. 됐습니까? 그러면 has dad come home yet? 하고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벌써가 보이죠. 네. 그러면 벌써 어떤 행동을 뭐 했니?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뭐다? 완료.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벌써 집에 오셨냐? 됐습니까? 그러면 뭐 애저녁에 왔으면 뭐 집어넣어서 대답하면 돼? already 넣으면 되겠죠. 아빠가 막 이러면서 집에 왔으면 저스트 아직 안 오셨으면 뭔 이제 답 내는 거죠. 다 전부 다 뭐 already, just, 뭐 yet, not yet 다 완료조용법. 그 다음에 Tom has spent all the money. 아리까리 하죠. 아리까리 일본 말인데. 네. 그렇죠. 그렇죠. 아리까리 하죠. 네. 그럼 뭘까? 뭘까? 결과죠. 뭔 얘기하는 거야? 탐이 돈을 다 탕진했다. 그렇죠. 탕진잼 했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탐이 이제 같이 탐이랑 같이 이제 학교 마치고 집에 가는데 이제 탐이 뭐라 그러는 거야? 야, 지금 편의점 가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럼 내가 탐이랑 같이 편의점 갈까 안 갈까? 안 가겠죠. 이 새끼 또 나한테 돈 빌려 달라고. 됐습니까? So란 말을 붙일 수 있는 거죠. So Tom is a 거지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리 바로 결과다. Beggar. 오케이. 오케이. Some people have never seen snow죠. Some people have never seen snow. 그렇죠? 네. 그럼 얘는 뭘 것 같아? 결과. 그렇죠. 경험이죠. 경험. 아, 자연이겠어.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해 본 적이 결코 없다, 눈을 본 적이 결코 없다. 그렇죠. 경험이 없다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나저나 여러분도 지금쯤이면 뭐 중등 필수 좀 했으면 이제 경험이라는 단어 1로 시작하는 거 만나봤을 텐데. Experiment랑 비슷하죠. Experiment는 실험이고요. Experience죠. 그러니까. 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하는 거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네. 자, 여러분들 그거 했을 때 뭐 100% 다 알고 있을 것 같으면 뭐 무슨 로봇이고 기계고 컴퓨터지 뭐. 됐습니까? 근데 영어라는 과목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수준의 어휘를 갖추고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네. 됐습니까? 거기에 나온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알아야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니까 뭐 여러분 사람이 뭐 선생님이 가르칠 때 몇 가지 트릭이라 그럴까 뭐 요령이라 그럴까 뭐 중에 하나가 내가 이거 몇 번째 얘기하는 거다라고 뻥치는 거죠. 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뭐 한두 번은 틀릴 수 있지만 그걸 왜 하냐면 여러분들 머릿속을 내가 그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뭘 하게 되던가요? 반성을 하게 되나요? 아닌데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요? 그렇죠. 과거를 회상해 보라는 거. 저 새끼 저게 나한테 뻥 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진짜 다섯 번째 내가 듣는 거 맞는가? 이걸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I have already 나왔습니다. I have already finished washing the dishes. 그래서 나는 벌써 설거지 하는 것을 끝마쳤다니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완료 완료적 용법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뭐 묶일 녀석 하나 나왔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N had stay 몇 개지? A, B, C 몇 개? 뭐 여섯 개인가요? 네. 그렇죠. 그럼 몇 쌍 탄생? 3쌍. 그렇죠. 3쌍 탄생이 3쌍 탄생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합동 결혼식 뭐 3명 3쌍이 하라라는 얘기네요. 그다음 and has stayed a night at the at a friend's house before 떴습니다. before. 됐습니까? 예, 그럼 before에 대한 감이 좀 없는 것 같네. 오케이. 그러면 and은 뭐해 본 적이 있다. 머물러 본 적이 있죠. 어디에 하룻밤을 어디서 친구의 집에서 뭐적 전에 시간에 덩어리적 전에 머물러 본 적이 있다. 경험적이죠. 됐습니까? 됐나요? 네. Okay. They have sold their house and moved to this city 하고 있죠? 네. Okay. 여기에는 뭐가 생겼는지 얘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죠? They have sold their house and moved to this city. 됐습니까? 자, 그러면 they have sold their house and moved to this city가 그런 뜻이잖아. 네. 그렇죠? 그럼 얘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결과인 거죠. 여기에 and 대신에 뭘 써도 될까? so죠. 그렇죠? 그들이 뭐 해버렸어? 집 팔았죠? 네. 그렇죠? 그러면 뭐 어디에 있는 집인지 모르겠지만 어디에 있는 집은 아니야. this city에 있는 집은 아니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so 다음에 생략된 말 so하고 moved 사이에 they have moved to this city가 생략된 거죠. 어? 어떻게 알았지? they moved to this city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들이 뭐 했단 거야? 이사했다. 됐습니까? have는 없습니다. They have moved 하면 뭐 시간의 덩어리적으로 이사해야 되게 됐습니까? 그럼 일단 뭐 해보면 A 하고 D인가요? 네. 그 다음에 B 하고 F 하고 멀리도 와 있네. 안 그래도 결과적 용법 찾기 힘든데 이렇게 떼어놨네.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경험인가요? 경험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중매 잘들 세워 주셨나요? 네. 오케이. 난이도는 어땠나요? 좀 어려웠나요? 예. 네. 어떤 용법을 찾기가 어떤 용법이 제일 틀렸나요? 저는 그냥 말뜻을 이해 못했어. 비포 들어간 거. 비포 들어간 게 좀 그랬다. Have you ever been to China? Have you ever been to China before? Before. 됐습니까? 네. 시간에 덩어리적 전에 중국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Yes, I have. 이쪽으로 오시죠. 됐습니까? 예. 그다음에 또 뭐가 어려웠나요? 나머지는 괜찮았나요? 아직까지 여기 뒤에가 와이트 있는 거예요. 딱 마음 먹었습니까? 일단 이번 주 다 달라요. 예, 뭐 규현이 내 대답을 안 하고 있어. 괜찮았어? 뭐가 헷갈렸어? 틀려놓고 왜 두 번 여기 있어? 얘기해봐. 얘 썰을 좀 풀어야 될 거야. 썰을. 응? 어땠어? 뭘 몰랐고 뭘 알게 됐어? 이런 거 얘기해야지 머릿 속에 들어가는 거야. 응? 일단 그러면 내가 좀 구체적으로 물어볼게. 완료형 계속 결과 중에서 제일 뭐 특별히 더 헷갈리는 용법이 있나요? 어때요? 계속적인 게 좀 헷갈려요? 계속적인 거를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이거 뭐지? 아 계속적인 거를 다음번에 안 틀리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뭐라고? 아니 네가 얘기한 건 결과야. 결과. 오케이? 알겠습니까? 결과적 용법이 그래. 내가 얘기했잖아. 현재 완료지제 중에서 우리말하고 제일 차이 나는 뭐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좀 아까 전에 뭐냐 일본말 섞고 되게 아리까리한 거 이게 결과적인 거 그게 제일 좀 뭐랄까 나도 너랑 똑같았어. 결과적인 게 제일 이해가 안 됐어. 왜냐면 우리말에는 그렇게 그런 게 없거든. 알겠습니까? 오케이. 또 너는 뭐 썰 좀 풀어봐. 뭐 처음에 그냥 아예 말을 이해 못했어요. 뭐를? 그냥 이거 의미가 같은 것끼리 묶으라는 거 그냥 세 개가 같은 걸 묶으라는 거 이러면서 아 뭔 문제인지를 몰랐다. 문제 이해를 못했어. 몰랐어. 아 됐습니까? 오케이. 문제가 의도하는 걸 뭔지 몰랐군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자, 빈칸 했을 때 뭐 또 두 문장 한 문장이고 하나 가고 하나 현재네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니콜이 started 했는데 과거 시제죠? making the cheesecake를 치즈케이크 만드는 것을 at 3 o'clock 언제? 3시에 3시에 치즈케이크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it's 5 o'clock 무슨 시제로 5시고? 현재로 5시고 and she is still making 여전히 무슨 시제로 만들고 현재 진행형 시제로 만들고 있는 중이죠. 네. it은 당연히 the cheesecake 대신 왔습니다. 네.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이게 뭔 소리인 것 같아요 이 문제가. 계속 하나는 뭐 더 계속 똑같다가 하나는 요렇게 돼 있고 하나는 요렇게 돼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 니콜이 과거부터 계속 지금까지 계속한 행동이 뭐예요? 메이크란 동사를 그러면 시간에 메이크란 동사를 메이크란 동작을 시간에 덩어리적으로 해야 되니까 니콜 안만 길어봤자 그거니까 니콜 has made 쓰는 것도 has made the cheesecake. 그럼 여기는 뭘까? since. 그렇죠. 여긴 since죠. since 3 o'clock. 됐습니까? 네. 이거 좀 고시잖아 이거. 3시 정각.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since 어떤 것을 하라 말이죠. 어떤 것부터 지금까지. 선생님 숫자 시간 단위냐? 숫자는 맞지만 얘는 시간의 단위가 아니잖아. 시간 단위를 나타내는 어휘들 한번 살펴볼까요? 아, 네. 초의 단위는 second. 분의 단위는 minute. 그러면 60 minutes는 on 60 minutes는 on hour. on hour 됐습니까? 오케이 준비됐습니까? on hour 그러면 24 hours는 one day 그렇죠 a day a day 그렇죠 그러면 7 days는 a week 그렇죠 31 days는 a month 12 months는 a year A year 됐습니까? Y 다음이야. 우리는 모음 같지만 Y는 다음이야. A year 이제 뭐 할 것 같아? year까지 갔으면 그다음엔 년도 끝입니까? 100 years는 century죠. century 한번 못 들어봤어요? 세기 100년 century 곧 만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00 years도 배웠는데 들어봤는데 배우진 않았지만 들어봤어. 1000 years를 한 단어로 뭐라 그럴까요? 1000 years를 한 단어로 밀레니엄이라 그러잖아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들이 시간의 단위 명사들이었어요. 이 클락은 없어 거기에. 됐습니까? 어떤 것이야? 숫자는 나왔지만 시간의 단위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밑에 거는 답이 뭘 것 같아? 니콜 made the cheesecake for 2 hours. 아까 몇 시라 그랬냐면 3시라 그랬고 5시라 그랬으니까 너는 뭐 할 줄 아니? 5 빼기 3하면 뭐다? 2시간 동안 만든다. 그래서 어쨌든 since 3 hours 하든지 for 2 hours 하든지 이것도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how로 이것도 how로 그래 둘 다 무슨 용법이다? 계속도 용법이다. 됐나요? 네. 오케이 그래 썰을 좀 풀어봐. 그런가? 그 친구들 썰을 좀 풀어보세요. 오케이 뭘 알게 됐어? 그러니까 이 사기꾼들이 너한테 사기를 하나 딱 친 거야. 근데 어떤 친구들은 사기를 안 당하고 에이 거짓말 하지 마. 보이스 피싱이 안 당했고 어떤 친구 보이스 피싱에 털린 거야. 왜 틀린 거 같아? 왜 털린 거 같아? 사기꾼한테 사기꾼이 넘었군요. 그 사기꾼은 여러분들이 뭔가 모르는 부분을 찌르는 거죠. 하고 드는 거죠. 그렇죠? 다음번에 사기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유연이 얘네 지금?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보시고. 그렇죠? 또 사기 당해서 털린 친구. 에이, 뭐. 와우, 눈물 찍었네. 또. 자 지금 이제 계속해서 요거는 분명히 앞으로 수행평가에 나올 거야. 현재 완료부분 하나는 과거 하나는 현재야. 그러면 저희가 해야 될 게 뭐냐? 과거부터 지금까지 뭘 해왔다라 그러면 이 사람이 계속한 행동이 뭔지를 일단 몰라야 된다. 계속 만드는 행동이잖아. 메이크를 가지고 현재 완료부분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요거 뒷부분 신스하고 꼬는 만드는 거 같고
그렇게 하고. 네. 언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됐습니까? 상의하겠나요? 아, 저게, 그, 저기, 쓰리어 클락에서요. 네. 내정지가 와가지고, 아무 때나 맞춰봤어요. 아, 그럼 맞춰봤다. 네. 알겠습니다. 또, 아, 그럼 교회 얘기, 교회 써봐. 일단, 해즈 메이드 부분은 맞았나요? 또, 해브 메이드 썼냐? 그러면. 그것도 애지야? 오케이. 알겠습니까? 그거 보면 2 hours 진짜 2시간 동안이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 얘기를 하지? 일단 꼼꼼하게 따지는 거. 니콜이 치즈케이크 만드는 걸 3시에 시작했는데 5시라고 그래놓고 여전히 만들고 있어. 아, 대박. 머릿속에 상상해봐. 니콜이 나왔는데 치즈케이크만 만들고 있어. 시계를 봤더니 3시야. 그치? 맞나? 3시야. 근데 이거 계속 만들고 있는 거고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몇 시가 되고 5시가 된 거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얘가 어떤 행동을 시간에 덩어리 적응한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지금 예방접종 중이야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 이제 일과를 배우고 나면 만나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를 보고 링크하는 중이라 뭐 예스 노 예스 노 이렇게 돼 있어. 닉이고 데이브고. 그러면 뭐 닉은 예스에 플레이 더 드럼즈지. 그다음 노 부분에는 play the harp지. 그럼 이 말은 닉은 드럼은 연주하지만 하프 연주 안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데이브는 eat Spanish food에 yes고. 그 다음에 eat Mexican food 노면 데이브는 스페인 음식은 먹고 그 다음에 멕시칸 푸드는 안 먹고. 근데 이게 뭐 그거니까 무슨 시제니까? 과거, 아, 현재 완료니까 뭐 그거 하란 얘기죠. 그래서 대화를 합니다. 어떤 놈이 닉한테 물어봐요. 닉을 부르고 뭐라 그래? 닉 Have you ever played the drums? 완료 경험 계속 교과 중에 경험인 거죠. 그렇죠. 닉한테 경험, 닉의 경험 묻고 있죠. 너는 드럼 연주해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니? 그랬어.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얘는 yes라고 대답해요? no라고 대답해요? yes. 그 다음에 yes 한 다음에 그러면 yes하고 완성시키면 yes. I have. 뒤에 생겼던 말 yes. I have played the drums. 그럼 번 나왔어. 그렇죠. 그러면 여기 노가 있어. 그럼 여기는 하프 연주 해본 적이 없단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럼 칸수 맞추면 이렇게 하면 되니까 but I 그렇죠. haven't played the harp. 근데 I 근데 히로 넣었는데요. 아니요. 안 되죠. 닉이라고 불러. 여기에 A, B 있죠. 그리고 have you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B의 이름이 뭐야? 닉이죠. 그러면 닉이 아니 아 yes he has but he hasn't 이러겠습니까? 어? 얘가 닉인데 됐습니까? 문제 의도 파악이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네. 또 뭐 이 부분에 틀렸다면 뭐 어떤 이유로 틀릴 수 있을까요? 이들 안 붙였어. 어? 플레이드에 이들 안 붙였어. 이들을 안 붙여서 틀렸다? 네. 그러면 그건 좀 딱밤 좀 맞으면 되겠죠. 근데 밑에 건 직관했어요. 아 예.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 왜 해질까? 데이브는 제 3자니까. 그렇죠. 여기에 A의 이름이 절대 모일 리가 없고 데이브일 리가 없고 B의 이름도 데이브일 리가 없죠. 여기 해지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 몇 인칭이란 얘기야 이게? 3인칭.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데이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데이브가 아닌 애들이 모여서 데이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3인칭인 사람, 대화에 없는 사람이 뭐 해본 적 있냐고 묻고 있어. 멕시코 음식 먹어본 적 있냐고 묻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멕시코 음식이니까 욕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먹어봤다 해야 돼, 안 먹어봤다 해야 돼. 그럼 안 먹어봤다 하고 싶으면 뭐라 해야 돼? No, he hasn't. 그렇죠. No, he hasn't. 됐습니까? 네. 그래도 여기 he 있어. 네. 됐습니까? But he has eaten Spanish food. 뭐 내용상 eaten 대신에 뭘 써도 된다고 그랬더라? Has. Has had 된다 했어요. Has had가 돼? 막 이럽니다. 될 수 있어요. 자 이번엔 치킨 맞았나 틀렸나 한번 보자. 드래곤 퍼스트 치킨 맞은 게 맞고
아 이런 원초적인 것들. 치킨 먹고 싶다 이러고 있다. 치킨 얘기가 너무 치킨 너무 먹고 싶다는 생각이 그래서 치킨 열심히 어제 공부해봤나요? 이제 쓸 자신 있나요? 헤이, 두 번 연속으로 틀렸었어. 됐습니까? 이거에 세 번째야. 오케이. 오케이. 수고하세요. 오케이. 그럼 됐나요? 오케이. 4번 솔 좀 풀어주세요. 뭐 틀. 네, 저 그 두 번째. 두 번째 거 이거? 개인이지 지가 됐다. 아이 뭐 이거 썼습니까? 네. 그러니까 1번은 얘를 이제 여기 해보고 이제 여기 있겠나요? 네. 오케이. You have you ever 또 뭐 때문에 나 다시는 사기 안 사 이번에 이렇게 사기 당했다. 사기 경험담 얘기해 주세요. 또 어느 거 이거 몇 번? 1번 2번 이번에 여기에 he haven't 아니면 have? I haven't 아 전부 I로 맞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게. 대화의 분위기 파악. 저는 뭐? 너는 뭐? 저는 1이랑 붙어 들었어요. 뭐라고? 플레이드에 1이랑 붙어 들었어요. 아 넌 좀 맞아야 되겠다. 그건 좀 맞아야 돼. 그렇죠? 또 혹시 규현이도 맞아야 될 사유인가요? 다 맞았습니까? 어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사겠다 했어? 저는요? 예. 여기에 힐을 썼는데 해문트 한 거야 혹시? 아 이거 틀렸어. 김식이야! 둘 다 이중 무시. 아니야 제 뭐예요? 어티 해브에 해즈 대신에 해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 여기에 이거? 그러니까 하이트. 아 그리고 이근에다가 중1이야? 중1이네. 아직은 중1. 아 예. 알았어 그럼 아직 안 때릴게. 그럼 다음번에 며칠 뒤부터. 얼마 안 남았다. 아직 저한테는 16일이라는 기간이 남았다. 아 네가 무슨 이순신이냐? 자 이제 서두의 문제 오륙번입니다. 자 D네요 그냥 A하고 ABC A부터 D군요. 아 A하고 그냥 D군요. B하고 C는 딴 거 물어보나요? 아, BC BC는 두 문장 한 문장이니까 하나는 과거 하나는 현재겠지 뭐. 됐습니까? 네. 헤이, 그래서 일단 뭐 이런 문제는 굳이 지금 뭐만 묻고 있냐 여기 문법만 묻고 있죠. 네. 얘도 문법만 묻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다 읽을 필요는 없긴 해요. 됐습니까? 지랄하고 있네. I'm studying really hard at school. 무슨 시제야? 그래도 지금 현재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 중이랍니다. I only started at this school last September. 그래서 이번에 무슨 시제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가만 보니까 last September의 뜻이 뭐고? 지난 9월에. 그럼 얘가 지금 뭐 한 거 같아요? 이 문장 보니까. I only started where at this school last September. 전화가 온 거죠,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언제 지난 9월 달에 이 학교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렇죠? Last September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누구하고 안 싸워? Started하고 안 싸우죠. 됐습니까? 9월 달에 전화가 왔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아니요. 다를 거 나오네요. Because we moved to this town a year ago. 됐습니까? 그래서 언제? 1년 전에 뭐 했기 때문에 이 동네로 이사 왔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한 학기 꿇었다는 얘기인 거죠. 미국 애들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학기가 안 맞으면. 됐습니까? 중간에 들어갈 수 없는 학기에 왔기 때문에 1년 꿇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같은 학기에 맞춰서 시작했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A는 틀린 데 있는 데죠. 예. Our Chinese teacher has left the school in December. 오케이, 그래서 우리 중국어 선생님이 뭐 해버렸냐 하면 학교로 간 거야? 학교를 떠난 거야? 학교를 그렇죠. 학교를 떠난 거죠. In December. 언제? 12월에. 그렇죠.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당연히 뭐라고 해야 돼? Left 해야 되는 거죠. He left the school in December. 12월에 학교를 떠나셨습니다. 됐습니까? 예, 뭐 중국어 가르쳐줄 선생님이 안 계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we had a new teacher. 자, be는 두 문장 한 문장이었죠? 네. 예, 그럼 하나 과거 하나 현재. 그래서 we had 무슨 시제예요? 과거 시제. 과거죠. 새로운 선생님이 과거에 쿡 있었는데 누구냐 하면 Mr. Chang last March에 3월 달에 새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됐습니까? We still have the teacher. 여전히 그 선생님과 수업을 하고 있대죠. 네. 영어스럽게 하면 선생님 받고 있다지만 수업 받고 있다는 얘기고, 이 두 문장 하나로 하면 얘들이 계속한 행동은 뭐야? Had요. Have라는 동작을 계속한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시간에 덩어리적으로 갖고 있다. We have had a teacher. 그렇죠. We have had the teacher, 그래요. Mr. Chang. 됐습니까? 선생님, 뉴스 써도 돼요. 예? 어랑 teacher 사이에 뉴스 써도 돼요. 어, new teacher? We have. 근데 이제 이게 선생님이 어떻게 선생님이 됐던 얘기냐면 이렇게 선생님이 됐다는 얘기잖아. 그치? 네. 그럼 이렇게 선생님이라 표현하는데 이게 new가 있으면 어떨까 느낌이? 안 돼요. 뭐 안 되는 것까지는 아닌데 원어민 보기엔 어때 보인다? 어색해 보이긴 하겠죠. 그런가? 그래서 뭐 세모 좀 들어가면 되겠죠. We have had a teacher. 더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선생님이니까. 됐습니까? 어도 되고 더도 되고. The teacher 침표하고.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선생님 이름에 대한 정보가 없어지니까. 됐습니까? Mr. Chang. Mr. Chang.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아이고. 시간이. 아, 예. 아, 예.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뒷부분에 좀 빠지는 부분은. 소리야, 알지? 예, 그래. 예, 안녕하십시오. 예. 오케이. Okay, 그래서 we have had the teacher Mr. Chang 하고 예 안녕히 가세요. 여기가 중요한 거죠. 이제 네. 바로 누가 어떻게 바뀌어서 와야 된다. 네. Last March가 뭐가 돼야 된다. Since last March 해야 된다. Since last March 됐습니까? 뭐 그 정도는 맞다 하세요. 맞습니까? 네. We have had a teacher Mr. Chang since last March. 됐습니까? 네. 오케이. 여기서 뭐 요런 부분 때문에 틀리거나 요런 부분 이게 중요한 거야. 나머지 부분은 뭐 크게 근데 요거 정보는 있어 주는 게 좋고요. 됐습니까? 요런 쉼표를 보고 뭐라 그랬더라. 여기 있는 쉼표를 동격의 보고 쉼표. 그렇죠. 그냥 쉼표가 아니고 동격의 쉼표는 뭐 해줄 때 쓴다. 추가 설명을 해줄 때 선생님이란 정보와 무슨 정보 선생님의 이름 정보를 다 주고 싶죠. 이럴 때 동격이랑 쓰는 거예요. 그냥 심표하고 얘는 좀 달라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he's really nice. 뭐 선생님 얘기하는 것도 선생님 정말 착하고 and he doesn't give us tests very often. 저하고 정반대죠. 그쵸? 됐습니까? 이게 좋은 선생님이죠? 조금이 더 좋은 선생님이니까 나는 어떤 선생님이다? 나쁜 선생님이죠. In fact.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시험, 제일 좋은 선생님은 시험을 많이 안 치고도 잘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인데, 저는 뭐, 그 수준까지는 잘 못 올라갔고, 아직, 죄송스럽게도. 됐습니까? 오케이,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안 되면 뭐, 다른 방법이라도 써야죠. 오케이, we haven't had a Chinese test. 와우! 그래서, 이거 가만 보니까 여기 이런 거 보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내가 뭐 물어볼 줄 알죠? 네. 그럼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겠어요? 계속. 그렇죠. 계속이죠. 계속 시험을 안 쳤다는 얘기 하는 거죠. 중국어 시험을. How long에 대한 대답. 언제부터 지금까지? 지금까지인데, 여기에 보면 당연히 4가 되는 거죠. 숫자고 시간 단위 맞습니까? 맞죠? 네. 3개월 동안 해야 되겠죠. For 3 months. 3개월 동안 중국어 시험을 안 쳤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But we are going to have, 예, 뭐 대신 왔어요? We are going to have a test죠. 됐습니까? Okay. The test 하려 그러면, 얘가 the, 여기에 온 이 단어가 the test 대신 오려면 one이 아니고 뭐라 해야 돼? it이라 해야죠. 그쵸? 네. a test니까 one인 거예요. We are going to have a test tomorrow. 됐습니까? 뭐, 이번엔 무슨 시제입니까? 현재 진행. 아, 그렇죠? 아니,
What? We are going to have a test tomorrow. 무슨 시제예요? 미래. 그렇죠. Be going to인데 뭐래요? 됐습니까? 오케이. 계획 말하기죠. 계획 말하기. 칠 예정이다. 원인이죠. 이 부분이 쏘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앞부분이 시험 내일 칠 예정이라서 그래서 I have to do. 나는 해야만 한다. Some more work. 더 많은 공부를 해야만 한다. 난 공부할 필요 없다. 난 할 필요 없다. I don't have to. 내가 해야만 하나? Have I to do? 저럴 줄 알았어요. Do I have to? I don't have to라며. 네. 어?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난 해야만 한다. I have to do. 나 할 필요 없다. I don't have to do. 내가 해야만 하나? Do I have to do? 됐습니까? Have to도 하고 have pp는 전혀 다른 뜻이라 했습니다. 네. 됐습니까? 얘는 do를 꺼냈습니다. 됐습니까? Have to도는. 오케이. 얘는 haven't나 have I, 뭐 have you 한다 했고요. 그럼 풀이 다 됐나요? 네. 오케이. 그래서 5번, 6번은 뭐 어땠는지 이제 썰 풀어주셔야죠. 맞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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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뭐 그럴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왜? 때문에 에헤이 탈탈 털렸는데 보이스 피싱 완전 당했네. 누가? 오버 왜? 계속 보면 이제 뭔가 동일한 이유로 계속 틀리고 있는 것 같지 않냐? 그치? 썰풀 준비해 주시고요. 오케이. 넘어왔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뭘? 아니 저 이거? 예. 아. 뭐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니 그게 아니라요. 네. 제가 문제를 제대로 안 읽었어요. 제가 문제를 꼼꼼히 안 읽은 제 잘못입니다. 예. 네, 뭐 어떻게 돼요? 둘 다 문제를 제대로 안 읽었어요. 문제를 안 읽었다? 네. 네. 좀 딥한 애널리시스는 아닌 것 같은데. 오케이. 자, 그 다음 얘는? 해석이 좀 그래서 아 뭔 얘기 하는지 잘 가보면 됐다 이거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야 규현이한테 걱정하는 거 뭐야 지금은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 그치 근데 규현이가 이제 뭐가 좀 부족하잖아 이제 해석 문제가 부족한 게 있어 그니까 그게 네 발목을 잡지 않게 뭔가를 네가 열심히 해야 되겠지 그니까 그 뭔가가 뭔데? 어? 리더스 뱅크 이런 것들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할 것 같아요? 이제 또 진걸 나갑니다. 그렇죠. 잘 안 해요. 그래서 뭐 혹시 나는 뭐 저거 뭐 혹시 뭐 어느 뭐 아니면 전체적으로 재시험 한번 치겠다 아니면 뭐 서수역 파트 재시험 치겠다 이런 친구 있나요? 저는 그냥 바로 합니까? 오케이. 확실합니까? 집에 가서 다이렉트를 하면 되죠. 확실해요? 네! 내가 학생들 믿다가 뒤통수 받는 중이 한두 번이 아닌데. 아니 선생님 진짜 이거 말도 안 돼. 이게 1이 없어서 틀렸고 다 해놓고 1이 올라가서 내가 그게 제일 싫어하는 유형이야. 알면서 틀리는 거잖아 그거. 아니 다음은 알면서 틀렸고 이번에는 아예 이해를 못했어. 아니 뭐 제일 싫다기보다는 제일 안타깝지 그치? 안타까운 아쉽다. 그렇죠 뭐 그 하 뭐 다 아는데 선생님 뭐 이디 안 써서 틀렸어요 막 이러면서 그럼 이제 그걸 듣고 있는 선생님은 기분이 어떨까 아 쥐새끼 죽여 살려 아, 속으로 막 그러죠 아 쥐새끼 진짜 막 아우 야 어떡하지 저걸 막 이러면서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이 정도면 여러분도 어느 정도 뭐 반에서 내가 뭐 선생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이제 1학기 시작하면서 1과에서 현재 완료 시제 뭐 이런 거 할 건데 내가 현재 완료 자신 있다. 내가 니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 계속해서 관계대명사 파트. 아, 진짜 싫었어요. 진짜 싫었습니까? 네. 그래서 막 울었습니까? 울어요. 울진 않았습니까? 딸들이. 애들을 보면서 얼마나 슬펐나.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유포커스 63 풀이를 해야 될 차례인데, 여기 가만 보면 뭐 이상한 화살표 하나 있네? 네. 이 화살표 왜 했더라? 다르다고요. 위에는 이제 선행 평가가 사절이고 이제 밑에는 명사절. 이제 선행 관계 사절이 명사절. 어 둘이 똑같은 얘기를 저렇게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 한 명 이렇게 해서 한 명은 선행사가 있고 이렇게 얘기했고. 그렇죠? 또 다른 친구는 이게 형용사다 뭐 똑같은 얘기 결국.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얘기인데 얘는 지금 얘는 근데 형용사절이 아니고 뭐다? 명사절이다. 그 이유는 what이 뭘 잡아먹고 얘가 이제 구미 온 거죠. 그렇죠? 그렇죠? 뭐 1번이냐 2번이냐 나중에 묻겠죠. 얘가 의문사가 아니고 뭐로 판명됐다면 관계사로 판명됐다면 얘가 구미 온 거죠. 그렇죠? 얘가 밤 되면 이제 뭐로 휘리릭 바뀌어요? 여우로 바뀝니까 이놈들아? 밤 되면 구미 오는 밤 되면 여우로 바뀌지만 왓은 밤되면 뭐로 바뀌어? 뭐로 바뀌어? The thing that. The thing that. 주로 통일할게요. The things which 뭐 되지만 결국 뭘 뱉어내놨어? 무슨 시를 뱉어내놨어? 명사를 뱉어내놓고 그 다음에 어떤 시 시작한다고 한 거죠. 됐습니까? 이게 바로 결국 왓은 관계되면서 왓은 무슨 절이다. 이전까지는 형용사절이었는데 얘는 명사절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또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을 수도 있어. 자 일단 1번을 보면 I can't believe. 일단 뭐라 그랬어?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못 믿겠다죠. 그러면 네. 여기에 어쩌고 저쩌고 뭐 I like to do 있고 he said to me도 있고 I bought at that store가 있는데 당연히 뭘 것 같아? What he said to me. 그럼 what he said to me가 뭔 뜻이에요? 그가 나에게 말하고 안만 길어봤자 I can't believe it. 그거 못 믿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얘는 선생님이 이런 표시를 안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얘가 그냥 뭐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이 대답 듣고 싶고 what에 대한 대답이다. 그럼 얘는 의문사는 아니야. 내가 못 믿겠다 그랬잖아. 네. 그러면 얘가 he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 몰라?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 몰라? 알고 우리가 뭔 소리 했는지는 알겠는데 나는 뭐 하지는 못하겠다? 믿지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왓이 궁금한 거야. 궁금한 게 아니야. 그래서 얘를 보고 의문사가 아니고 뭐라 한다? 관계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is dress is 했어. 그쵸? 그러면 당연히 this dress is I bought at that store. 됐습니까? But I bought at that store. 시험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저 가게에서 뭘 샀는지 알아 몰라? 알아요. 알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의문사가 아니고 뭐다? 관계사다. 이 드레스는 내가 저 가게에서 샀던 것이다. 됐습니까? 그럼 것이다 됐네? 그럼 요렇게 what I bought at that store에다 밑줄 긋고 하는 일은 주어다, 목적어다, 보어다, 동사다, 수식어다? 보어다 라고 했죠. 그러면 얘는 요렇게 밑줄 긋고 하는 일이 뭐다? 목적어다 라고 얘기했죠. believe란 동사의 목적어죠. 그러면 3번은 약간 뻔해. 제일 앞에 있네? 주어겠죠 뭐. 그럼 일단 in my free time의 뜻은? 나의 자유시간. 그렇죠. 나의 자유시간에.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뭐겠다? What I like to do. 그렇죠. What I like to do in my free time. Baking cookies. What I like to do in my free time is baking cookies. 그래서 내가 in my free time에 하는 것을 아니 뭐야 뭐 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그럼 내가 자유시간에 뭘 하는지 나 알아 몰라? 알아. 궁금한 거야 안 궁금한 거야? 궁금한 그래서 묻는 말이 아니고 얘를 보고 그래서 뭐라 그런다? 관계 대명사. 그래서 뜻은 I like to do 뜻이 내가 하고 싶어 한다죠. 네. what을 붙이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됐습니까? 자 이 안에 얘가 관계사인지 의문사인지 보면 여기 대시 안 들어가는 이유는 여기 대시 아니라 what이 돼야 되는 이유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지금? The thing이 네.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 the thing을 여기다가 집어넣을 데가 있어 없어? I like to do 뒤에 어딘가 여기 이 자리에 어딘가에 the thing을 넣을 수 있어 없어? 있죠? I like to do the thing you.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뭘 쓰면 안 된다고? that을 쓰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가만 보면 that도 우리가 해석하면 것으로 해석되고 what도 것이라고 해석되잖아. 네. 근데 that 뒤에는 뭐가 온다고 그랬어? 독립만세. 완벽한 문장이 온다고요. 네.
근데 얘는 독립 만세가 아닌 이유. 얘가 the thing이 들어있다 보면 the thing을 넣을 때가 있어. I like to do the thing. 나 그거 하는 거 좋아해. 그럼 여기도 왜 what이 안 되냐? 여기 the thing이 있다 그러면 the thing이 어디로 들어가요? The thing이. I bought the thing at that store. 여기 the thing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that이 안 되는 거라고. 자, 이게 시험 문제. 여러분들 지금 보면 이거 선생님 무슨 설명하는 거지? 이러는데요. 자, 여기다가 that을 써놨을 때 틀렸다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여기에 the thing. 자, 여기에 그러면 왜 that이 안, 1번 같은 경우 여기에 that이 왜 안 돼? 그럼 여기에 that이 안 된다, 안 되고 what이 된다는 얘기는 얘를 뭐로 바꿨을 때? the thing으로 바꿨을 때 들어갈 자리가 있어, 마련이 돼 있어야 된다. 그쵸? 그러면 여기에 얘를 what을 the thing으로 바꿔서 여기 어딘가 넣는다면 어디 들어갈 수 있어요? to me.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긴 that이 안 된다고요. 뭔 차이인지 아직 잘 모르는 눈치인데요? 자, 이게 대표적으로 what을 안 쓰고 that 쓰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왜 what을, 이번엔 왜 what을 못 쓰고 왜, 자, 이 자리에는 what을 써도 he said what he was hungry 이랬어. 이거 왜 틀립니까? the thing이 들어간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 the thing으로 바꿔볼까 얘를? the thing으로 하고 여기 어디 넣어야 되겠죠? 네. 그럼 the thing he was hungry야, he the thing was hungry야, he was the thing hungry야, he was hungry the thing이야. 아니에요. 갈 데가 없죠? 네. 그 말이 곧 얘가 어떻다란 얘기다? 완벽하다란 얘기인 거야. 됐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뭐 what을 써야만 되는 거. 아니, I knew what he said. 그럼 나는 뭐 하고 있었단 얘기야? 알고 있었다. 뭐를 알고 있었다? 그가 말한 것. 그렇죠. 그가 말한 것을 알고 있었단 얘기죠. 네. 그럼 이번에는 왜 대시 안 돼? 그렇죠. 대수 하면 그가 이거 이거 봐. 나는 그가 말했다. 그가 말했던 것 말했다라는 것 알고 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왜 틀린 거지 이러고 있습니다. 틀렸다고. 왜 틀렸다고? 얘를 뭐로 바꿔 봐. 얘를 그러니까 대신데도 불구하고 이게 대시 아니고 와시 와야 되는지를 생각하려면 얘를 더 띵으로 바꿔 봐. 얘 대신에 더 띵으로 그럼 더 띵으로 바꾸고 끝내고 이거 뭐가 틀렸지 계속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뭐 하겠다는 얘기야? 문장을 분리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the thing을 여기 어디 넣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he said the thing 할 수 있죠? 네. he said the thing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what, that이 아니고 뭘 써야 되는 거다? what을 써야만 된단 말이에요. 얘는 what을 쓰면 안 되고 얘는 what을 쓰면 안 되고 that을 써야 된다. 아니, 잘 모르겠습니까? 네. 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자, 이것도 말은 되긴 돼. 근데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내가 알고 있는데 뭘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가 말을 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야. 그가 조용히 있는 게 아니고 뭐라 뭐라 지켰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고, 여기다 예를 바꾸면 그가 말한 내용을 알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조금 아직은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긴 있어요. 뭐 조금 더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이콥이 했던 말이 나를 실망시켰대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그걸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죠? 초간단 버전 물어봐야죠. 그렇죠? 초간단 버전은 뭐예요? 그것이 나를 실망시켰다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나를 실망시켰다는 뭐야? It disappointed me. 그러면 it은 제이콥이 했던 말이니까 제이콥이 했던 말 What Jacob said disappointed me. 그러면 제이콥이 말을 했다라는 사실이 나를 실망시킨 거야? 제이콥이 말 안 할 줄 알았는데 말을 해서 내가 실망한 거야? 아니면 제이콥이 한 말의 내용이 날 실망시킨 거야? 내용.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that이 아니고 what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왜 그러냐? 내용이 되려 그러면 얘가 뭐로? 얘가 이제 분리, 이제 밤이 됐습니다. 변신합니다. 뭐로 바뀌겠어요? 적당히.
The thing that Jacob said disappointed me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the thing 그거잖아. 그거 그거는 그건데 누가 뭐 했던 그거? 제이콥이 말했던 그거. 그러면 제이콥이 말했다는 사실이야, 말한 내용이야. 말한 내용. 이 어디 우측돼 있어. the thing 안에 들어가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the thing that Jacob said. 됐습니까? 반만 길어봤자 어쨌든 뭐 해도 다 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시 보면 왜 what that 뒤에는 왜 겉 만든 이 뜻은 겉 만든 데는 아닙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왜 that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되냐? 그럼 겉 만드는 대신 때는 완벽한 문장이 오는 거고 what 뒤에는 얘를 the thing으로 바꿨더니 들어갈 자리가 있네. 됐습니까? Jacob said the thing. 제이콥이 그거 말했어. 그렇기 때문에 얘기는 what을 쓰고 또는 what을 the thing that으로 바꿔 쓴단 말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거 찾아보라 했는데요. 자 had better 하고 바꿔 쓸 수 있는 게 뭔 것 같던가요? Should. 그렇죠. should죠. 됐습니까? 그래서 you had better, you should 전부 상대방한테 뭐 할 때 쓸 수 있는 거? 충고할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느낌은 좀 달라요. 자 윗사람한테는 you had better 이렇게 충고하면 조금 이게 좀 무례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had better는 어떤 느낌이 들어있냐면 내가 지금 너한테 뭘 충고하는데 내 말을 안 들으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약간 협박하는 느낌이야. 내 말대로 안 하면 좀 그럴 텐데 뭐 그러니까 요런한테 협박합니까? 아니요. 뭐 영어에는 높임말이 없다라고는 하죠. 네. 하지만 어른한테 you had better 이렇게 충고하면 버릇 없는 놈을 찍힙니다. 됐습니까? 어쨌든 충고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2번 계속해서 뭐 you'd better 여기서 아까 설명했고요. 오케이. So I'll tell you what I heard from Sumi.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너한테 말할 건데 내가 수미한테 뭔가를 들었던 내용을 말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럼 이 안에 뭐 있다? The thing that 있다. 그래서 I'll tell you the thing that I heard from 수미. 근데 계속 that만 쓰고 있는데 that 대신에 뭐 써도 되고? which 써도 되고 which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얘 생략할 수 있나 없나도 따져야죠. 그쵸? 어떻게 따졌더라?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끊어있기는 이렇게 바뀌죠? 그쵸? The thing that Jacob said disappointed me, I'll tell you the thing that I heard from you. 또 생략할 수 있는 없냐는 어떻게 따졌더라? 얘를 뭐라고 불렀는데? 선행사라고 불렀는데 집어넣어보죠? 오케이. 중간에 이렇게 있으면 쭉 가고 빼내죠? 두 문장 분리해보자는 얘기죠. 네. 그러면 첫 문장은 뭐고? The thing disappointed me 더하기 Jacob said the thing. The thing이 결국 어디 들어갔어? said의 목적어 자리 들어갔죠. 그 말은 이 친구 생략할 수 있다. The thing Jacob said disappointed me 또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네. 얘도 똑같죠? 오케이. 이번에 꾸민 말이 끝에 있죠? 네. 그쵸. 그러면 이렇게 한 문장, 이렇게 한 문장 만들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첫 문장은 뭐? I heard you the thing. 더하기. I heard the thing. From Sumi. The thing이 heard의 무슨 어자리? 그러므로 이 that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생략 가능한 목적격들이죠, 이것들. The thing Jacob said disappointed me. What Jacob said disappointed me. The thing that Jacob said disappointed me. The thing which Jacob said disappointed me. 똑같은 문제 몇 개? 네 개네요, 그쵸? 됐습니까? 얘도 똑같고요. 아이고, 이제 뭐. 요새 막 수업이 많으니까 목이 슬슬 마시 절대로 뭐 그쵸 코시가 들어와서 그런 거 아닙니다. 뭔가 오해하지 마세요. 어법상 어색한 부분 찾아 고쳐주세요. You'd better do who you want to do 하고 있네요. 자 이거 어색한 부분을 바르게 고치려고 그러면 얘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부터 따져야 돼요. 결국 무슨 능력 단문 해석 능력이 필요하고 끊어읽기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가만 보니까 뭔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거. 일단 끊어있기대로 해석하면 너는 하는 표현이 더 낫겠다. 자, 헤드베러의 해석은 이렇게 하기로 이제 약속합니다.
헤르베르의 해석은 어떻게 한다? 헤르베르 두고요. 뭐뭐 하는 편이 더 낫겠다. 왜 이렇게 해석하면 하냐면 이제 should하고 좀 구분하려고 일부러 선생님이 만들어낸 어떤 뭐 조건 반사 같은 거예요. And better, 뭐뭐 하는 편이 더 낫다. 예, 안녕하세요. 오케이, 그리고 예, 안녕하세요. 헤드베러는 조동사 파트 할 때 배울 거고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얘가 조동사라 그랬어? 그러니까 뒤에,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오겠죠. 그리고 뭐뭐 안 하는 편이 더 낫겠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Don't have.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됐습니까? 영어 공부 이미 한다고 그랬죠? 네.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Okay, 너는 가는 편이 낫겠다. You had better go. 너는 안 가는 편이 낫겠다. You had better not go. 됐습니까? You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헤르베르 두, 헤르베르 나 두. 왜 그러냐면 여기다가 이거 좀 이따가 이제 곧 배울 거거든 대화 파트 할 때.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자꾸 여기다 툴을 집어넣고 만약 틀리면 자꾸 물어본다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속지 마세요. 헤르베르 두, 헤르베르 나 두야. 됐습니까? 오케이. 자, 어쨌든 너는 하는 편이 더 낫겠다 그랬고, 그러면 여기에 you, 저 이게 아무래도 틀린 것 같은 거죠. 자, you want to do it 뜻은 네가 하고 싶어 한다인데 여기에 뭔가 오면 네가 하고 싶어 하 것을 하는 편이 더 낫겠다 되겠죠. 그럼 who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되겠다. 그렇죠. what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that이 아니고 너는 요 that이 들어갔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틀리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that이 들어갔을 때 볼까요? You had better do that you want to do. 어, you want to do. 이거 뭐 하는 대신이지? 겁 만든 대신에 네가 하고 싶어 한다. 네가 하고 싶어 하는 것 이러면서 틀린 데 없는지 합니다. 그렇잖아. 이게 네가 하고 싶어 한다고 대시 있으면 네가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 만드니까 네가 하고 싶어 하는 것. 어디가 틀렸지? 이릅니다. 틀렸다고. 왜? 어떻게 틀렸다는 거 증명한다 그랬어? 얘를 대신인데도 불구하고 대신 대수로 지금 써 있는 거 그쵸 그게? 대수를 이제 뭐로 바꿔보는 거야? 뭐로 바꿔보는 거야? The thing으로 바꿔서 the thing이 들어갈 때가 있나? You want to do the thing 들어갈 때가 발견됐어. 네. 그럼 이 새끼 날 속이려고 해. 대시 아니고 뭐다? What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사기친 유형을 분석하겠죠. 그렇죠? 내가 이제 사기 때려잡는 전담반이니까 경찰이니까 저 이런 사기도 만나보고 저런 사기도 만나봤으니까 됐습니까? 보이스피싱 피하는 여러 가지 요령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what 들어갈 자리에 엉뚱한 자리에 특히나 that을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틀리는 경우가 많더라. 왜 겉 만드는 that이다 이러면서. 알겠습니까? 네. 완벽해야 돼. 대 뒤에는 더 띵이 들어갈 빈틈이 있으면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뭔 얘기하는 거냐 보면 뭐 this cell phone is which I really want to have. 여러분들 많이 하는 얘기죠. 그렇죠? 엄마한테 자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왠 얘기 안 합니까? 네. 하고 싶을 때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잖아 이런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휴대폰은 내가 정말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위치가 아니고 뭐다? 그렇죠? 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 그렇죠? 나는 위치를 너무, 난 위치가 너무 예뻐. 난 위치가 문장에 있는 게 너무 예뻐. 그럼 위치를 놔두고 여기다가 뭘 써도 돼? The thing which I really want to have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ich 대신에 자 옵션은 두 가지입니다. which 대신에 뭘 쓰든지 which 대신에 what을 쓰든지. 나는 what은 꼴도 보기 싶고 난 which가 더 예쁜데 하고 싶으면 그때는 the thing which 또는 the thing that 이런 식으로 고쳐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럼 the thing이 들어갈 자리가 있나요? 여기 있네요. I really want to have the thing. 난 그거 정말 가지고 싶어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죠 지금. 그 다음에 the thing 뭐 또는 뭐 which 또는 that 됐습니까? the thing이 있는데 the thing이 또 나왔어.
The thing, the thing that Tony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The thing, the thing that Tony said made me sad가 아니죠. The thing that Tony said. 그러면 여기에 which나 that부터 시작됐죠? 네. 그럼 끝은 어디지? Said. Said죠. 토니가 말했던데 which나 that 때문에 토니가 말했던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해피리가 안 되는 이유는 아 그렇죠. 그러면 행복한 만들었다죠. 행복한 만들어요. 행복하게 만들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책이 틀렸네. 메이드를 꾸며주려면 메이드는 동사고 동사면 무슨 시가 꾸며줘? 어찌 시가 꾸며줘야 되네. 그렇죠. 자, 이 문장 뒤에 무슨 말을 더할 수 있죠? The thing that Tony The thing that Tony said made me happy, so I 저 made 보고 I was happy. 몇 형식? 5 형식. 저 그거 A, B, C 중에 뭐야 이거? B인 거죠. 그렇죠? Call A, B 말고 make A 어떤? 있습니까? 뭐 5형식 나온 김에 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줄리엣이 언제 말한 것이 언제 사실이다? 과거에 말한 것이 현재 사실이다. 그러면 줄리엣이 말했다는 뭐야? 줄리엣 said. 줄리엣 said. 그러면 얘가 완벽해? 불완전해? 불완전해. 그럼 여긴 that이야 what이야? what. 그쵸? 그럼 what Juliet said 안만 길어봤자? It is true. 하면 되는 거죠. What Juliet said is true. 됐습니까? 그럼 what 대신에 뭘 쓸 수도 있고 뭘 쓸 수도 있다. The thing that Juliet said. The thing which Juliet said. 됐습니까? 넵. It is true what Juliet said. 네, 그것도 it is true what Juliet said 했다고요? 네. 네, 그래도 되고요. 그때 it을 보고 뭐라 그런다? 가주어, 진주어. 됐습니까? 오케이, 약간 특이하게 만들었네요. 틀리지 않았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저렇게 물어보는 게 좋은 학습 습관 중에 하나예요.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썼는 거는 말할 가치도 없다 생각하고 선생님 이렇게 쓰면 안 됩니까? 라고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가 썼는 대로 이렇게 고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언어는 어차피 말이야. 됐습니까? 나는 배고프다 라는 말이나 나는 뭐 좀 먹고 싶다 라는 얘기나 다른 얘기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수학이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쓴 게 혹시 맞는지 아닌지 좀 달랐을 때 물어보세요. 선생님이 에이 이씨 에이 들겠대요 이럽니까? 이 배고멍청이 이럽니까? 아니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여러분들이 했는 것도 다양한 답들 저한테 얘기했어요. 알겠습니까? 다음, 이 반지가 내가 오늘 산 거다. 자, 이 반지가 그것이다 얘기하는 것 시제는 현재고 내가 오늘 산 거는 분명히 오늘이긴 하지만 이 반지를 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사는 행동은 언제 일어난 거야? 그렇죠? 그러면 자,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이거야. 이 반지가 그거야 라고 하는 거야. It. 그렇죠. 이 반지가 그거야 하고 싶으면 this ring is it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 자리에 그거다 하고 싶으면 the thing 놓을 거고 그러면 the thing은 the thing인데 누가 뭐 했던 the thing인 거야? Which I bought today인 거고 그러면 여기에 the thing which 너무 길다 연필심 따라서 아깝다 그러면 얘를 통째로 그냥 뭘로 바꿔서도 되고 what으로 바꿔서 which 대신에 that을 써서도 되고 생략해도 되고 목적격이니까 boat 뒤에 들어가죠 the thing이 목적격이죠 그러니까 버전이 되게 많아 this 뭐도 되고 뭐도 되고 뭐도 되고 뭐 네 가지네 the ring is the thing that I bought today the ring is the thing which I bought today 생략하고 the thing is 아니 뭐 the ring is the thing I bought today. The ring is what I bought today. 까지 다 된다. 다 1분 지나갔네. 아, 아깝네.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시간에. 오케이. 자, 뭐 어렵진 않은데 외워야 할 규칙이 많아. 그래서 복습하는데 그걸 좀 드려야 합니다.
어? 수학이 더 재밌는 것 같아. 수학이 더 재밌지. 뭐 재밌어. 영어. 철학 따라 살고지. 난 과학이 제일 재밌는데. 전쟁하세요. 과학이 제일 재미없어.